선희 언니가 우리 도련님, 우리 재준이 동생을 되게 좋아했었어.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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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자리까지 마련해달라고 나한테 막 나한테 이 선배 빨리 자리 마련해 이래가지고 근데 제이슨 얘기 아는 얘기야? 뭘, 이 얘기 모를 거야. 아니 썸 같은 게 있었다고 얘기만 들어. 그리고, 그리고 우리 결혼식 피로연 때 이제 허니 언니가 계속 뒤에서 아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아 진짜로 야 아 내가 거짓말 왜 이래. 아 진짜 맞아. 어 정말이야. 진짜요? 내가 이제 끈적끈적하잖아. 내가 닭발집이었어. 닭발집인데. 닭발집인데. 어 닭발 자기가 갑자기 닭발을 자기가 가지러 갔는데 서빙을 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어. 아니 선배님 들어보세요. 아 제가 만약에 우리가 이 강씨 가족을 다 정복을 하면 이제 선배님이 큰 며느리가 되고 내가 작은 며느리가 됐어. 우리는 정말 다 휩쓰는 거지. 아 잘했어. 동생을 만났어. 만났어. 만났어야 돼. 심지어 우리 어머님 아 심지어 우리 어머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갑자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 둘째 며느리 진짜로 믿은 거야. 모르지 그랬지. 그래, 그래서 잘 되면 좋겠지 어. 했는데 이제 현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의 맛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 어머님이 TV를 보시다가 야, 뭐야, 도대체 왜 아, 어디 봐. 은영이 약간 키가 진짜 크잖아. 어 맞아. 근데 보통 우리가 본인이 키가 이제 크면 남자는 조금 아담한 사람을 좀 좋아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있어? 어 나는 솔직히 작은 사람이 너무 좋아. 아. 그래서 수근이도 완전 내 스타일. 왜 그랬었어? 아 진짜 수근이 100명 아 옛날에 어. 내가 진짜로 수근이를 너무 좋아했었거든. 어. 그래서 옛날에 고은불 갈 때 공연을 내가 같이 한 적이 있었어 서울에서. 어. 어. 너무 팬이어서 선배님한테 이제 레전드니까 인사드리려고 갔어. 선배님이 고은불과 그 의상을 그대로 입고 앉아계시더라고. 되게 멋있게. 그러면서 선배님이 내가 하는 코너를 다 알고 계시고 은영아 나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너 진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 선배 감사합니다 이제 고은불과 들어갑니다 하는데 진짜로 이러고 그냥 그러니까 나는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저기서 먹어요. 가자 은영아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진짜 멋있는 사람 같아. 오늘은 은영이야. 그런 것 같은데. 초조해하지 말자. 재준이도 분량 신경을 쓰나 봐, 부분대도. 엄청 초조해하던데. 재준이 많이 쫓겨. 지금 스타일이. 방금도 은영이가 되게 웃겼잖아. 어. 다 들어갈 것 같아, 속이 아까.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부 이전에 맞아. 개그맨이기 때문에.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 아내가 웃기면 나도 한 번은 웃겨야 돼. 그래. 그렇지, 그게 재준이가 많더라고. 어, 나 웃기는 게 엄청 좋아해, 웃기는 근데 거를. 근데 대중들은 내가 그렇게 웃겼던 애는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재준아. 어. 재준이 울겠어. 빨개, 예쁘. 재준아, 인테리어 같이 하자. 이제 고조부터 시작해. 둘이 짜라 그래, 서로 둘이 짜라 그래. 지금 재준이가 언니가 치고 나가는 것까지 받아들여. 어. 근데 있으니까 치고 나가잖아. 그럼 못 받아들여.
돌아버린다. 지금 재준이 머릿속에 사실상 토크신이가 이은혜 홍현이 공동 1위 제이슨 그냥 본인 그래서 내 머릿속에 어제 밤새도록 생각한 거는 영철이 FPA에서 일단은 빵 터지고 그 다음에 내가 쭉 치고 나간 다음에 내가 1등으로 달리는 거였어. 지금은 이제 제이슨이라도 잡자.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명이라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어. 이번에 제이슨이 제주나 인테리어 하자 할 때 살짝 데미지 먹었어. 이건 뭔데요? 어? 어느 공채 개그맨이야? 어? 괜찮아, 진짜. 인테리어 엄청 잘해. 아니 나한테 이런 소리 들었냐 지금? 사실 입시인 가져올 때도 이거 원샷이거든 재준아. 그래. 아 재준이가 하자. 재준이가 하자. 재준이가 하자. 야 불러 불러. 잠수사. 국민들에게. 자 좋은 인상이 될 수 있는 강한 인상. 야 재준아 기대할게. 재준아 기대할게. 오. 낙포부를. 오. 우리 은영이의 장점 천의 얼굴이라고 해놨어요. 천의 얼굴이라서 내가 좀 버프의 갱어들이 좀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교실 다 데리고 왔어. 진짜 소개시켜줄게. 기대된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야. 외질. 외질 외질. 외질 외질. 외질이다. 외질 비슷해. 외질 외질 비슷하다. 네스트 외질. 외질이야. 비슷해. 최고의 래퍼. 래퍼를 모시고 왔어. 누구지? 자, 넉살. 넉살. 와, 넉살 진짜 믿어. 넉살. 넉살이. 내가 넉살은 범메이스와 넉살. 와, 진짜 비슷해.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은 예전에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드라마. 누구? 전원일기의 응삼이. 젊었을 때, 젊었을 때요. 가가멜, 자 가가멜. 아까 이순이가 그 빌려갔던 정장 있잖아. 아, 그게 뭐 사실 여기 지금 나와. 아, 뭘까? 미스터 빈. 오. 와, 저렇게 어떻게 표정만으로 다 아냐? 표정 연기를 잘한다 진짜. 자 그럼 바로 스피드께 갈게. 애봉이. 오, 애봉이. 마음의 소리. 나도 깜짝깜짝 놀래. 너무 똑같았어. 이거는 얼마 전에 상을 받은 엄청난 영화에서 나온 캐릭터야. 자, 기생충. 기생충 누구? 지하실 아저씨야. 오? 어? 오? 우와! 자, 이제 마지막. 나 홀로 집에 도둑이야. 어? 재준이 백덤블링을 한다구나? 나 사실 동양무예학과 운동하던 사람 출신이야. 그래서 얼마 전에 하하 형이랑 술을 마셨는데 자기가 감히 얘기하는데 네가 호동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떤 거를? 1대1을? 아, 싸움으로? 싸움으로? 아, 진짜 미안한데 재준아 100% 쳐. 호동이의 역할도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것부터 보여주고 시작할게. 진짜 된다고? 내가 간단하게 보여줄게. 곰이 덤블링 할 때 보여줄게. 곰?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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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잘했다. 최선수 같은데? 신났어. 재준이
발차기는 안 되니? 발차기 되지. 발차기 좀 해도 발차기. 오, 영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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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때리네. 상대방의 상체는 한 대도 안 맞겠어. 로키 상패 로키. 야, 몸으로 잘한다. 대준이가 운동 제대로 했었던 대준이 훌륭하셔. 제대로다. 노래 개인기도 준비했었다며 대준이 올 때. 약간 상황이 있는 노래를 조금 준비했어요. 어떤 거? 어, 로또 1등이 된 사람이 노래할 때야. 아, 재밌겠다. 김정민의 무한 지혜를 부르는 로또 1등이 된 사람. 로또 용지가 여기 있어. 네가 없는 이 세상은 나에게는 잠깐만 지금 하는 개인기가 내가 한 게 아니고 이은영이 줬어. 내 와이프가. 근데 이은영이 했을 땐 웃겼는데 은영아 한 번만 보여줘. 아, 내가 이거 예전에 진짜 짰던 건데. 그래. 뭐라 내가 뭐 아, 한번 해볼게 그래도. 로또. 자, 네가 없는 이 세상은 나에게는 어둠일 뿐이야. 나는 그날은 연기를 잘한다 진짜. 연기를 잘하네. 이젠 안녕. 이야 재밌다. 받으러 오는 날이잖아. 그래서 제주 처음으로 수트를 다 쫙 빼고 온 거야. 잘 보이려고 격식 있게. 근데 재준이가 되게 잘 먹는 사이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엄청 미친 듯이 먹었어. 와 맛있어. 와 너무 맛있습니다. 어머니 참으십니다. 근데 먹어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먹다가 어느 정도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뭐 진지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어머니 제가 사실은 은영이를 사랑함 하는데 갑자기 여기 다 탁 터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진짜 사랑함 퍽. 그러면서 거기 재준이 앞에 있던 잡채 그릇이 밀리고 그 다음에 갈비찜이 밀리고 그 다음에 김치가 밀리고 된장찌가 밀려서 우리 아빠 아랫도리에 된장찌라고. 그래서 어때 친절한데. 우리 아빠는 사위 앞에서 된장찌개를 지린 사람. 근데 너무 애석하게도 엄마 앞에는 어리굴절. 아무튼 그래서 재준 오빠의 되게 어색한 그 분위기. 와 반찬도 많다. 너무 어색했거든 사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이제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날씬하게 보이려고 좀 작은 사이즈를 입었었어. 아~ 배에 힘을 주고 있다가 긴장이 풀리면서 빡 하면서 여기 이렇게 하면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어머니 아버지 엄청 웃으셨겠다. 바로 허락해 주셨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로 허락을 해줬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왜냐면 아, 이 친구가 정말 내 우리 딸을 평생 웃기겠구나. 아~ 이런 생각 때문에 허락을 해주셨지. 자, 정답은 박상섭입니다. 그리고 장민 태민 정답! 나가거든. 정답!
왔다가 갈 때, 그때는 제이슨 남편이랑 같이 지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제 가족부자로는. 온몸을 향해서 흥을 다 풀고 놀러 가서 너무 즐거웠어. 나중에 이슬이랑 한번 데리고 올 테니까 한번 불러줘.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내가 그때 설마 불러주겠나. 왜냐면 이 친구가 딱히 인테리어 업자지 뭐 방송인이 아니잖아. 아니 근데 지난번에 현이가 얘기했잖아. 이순이가 여기 엄청 나오고 싶어 하는데 못 나온다고 안타깝다고. 그래서 사실 같이 모니터하는데 함소원 진아가 먼저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초조해하더라. 왜 진아가 먼저 나가냐고. 아니, 그래놓고서 굉장히 초조했어. 아니, 그래놓고 내가 시청자를 보는데 하필 최고씨 있는 거야. 아, 그거 나왔을 때. 오. 대체 인테리어 업자가 왜 시청자 오늘 같이 쟤랑 오니까 이슬이 기분 어때? 너무 떨리고 진짜 엄청 떨려했어 무슨 지금.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지금 강재준, 이은영 이쪽이 인테리어 부부 같아. 너무 잘. 쟤를 한 거는 뻥이지? 아니야 했어. 뭐왜 이게 왜 이렇게 아니, 많아? 그 나도 모르는 얘기를 다 알고 있어. 도련님만 그렇게 썸인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 양세형, 양세찬 형제한테. 그래서 강남에 낙동자를 받아서. 나야. 우리가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돼서.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야. 우리 도련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금사빠야, 금사빠. 금사빠야. 약간 영천이랑 그래서. 근데 양세형 어머님도 내가 한번 만났었어. 그래서 그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 그러니까 양세형 어머니 나한테 어머 더 레드홍현이 씨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저 진짜 세형 선배 좋아하는데 제가 며느리 될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안 돼요 이러는 거였어. 그래서 아니 왜 농담으로 한 건데 너무 안 돼요. 동성동물이라 안 돼요 이러는 거였어. 양세형 선배는 양씨고 제가 홍 씨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홍 씨예요 이러면서 너무 당황해서 자기랑 동성동물이 얘기하면서 어머니도 내가 홍씨예요. 나 그래서 시어머니랑 나랑 성이 같으면 안 된다 싶어. 그 정도로 어르신들이 나를 좀. 우리 시웃다면 안 돼. 눈물이 너무 나서. 진짜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세희 어머니한테 절을 안 하고. 그때는 절을 안 했죠.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 모든 얘기는 제이슨을 알기 전이야. 그럼. 제이슨을 만나기 전. 제이슨 맞아. 완전 알기 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말 그대로 제이슨도 뭐. 현이만 사랑했던 거 아니잖아. 첫사랑이지. 당연히 아니잖아. 얘기해봐. 나 들을 줄 알았어. 저랬던 거 얘기 하나만 해. 나 그렇게 되면 난 솔직히 홍현이 만나기 전에 소개팅만 100번 넘게 했어. 그 결과물이 나야. 행복해. 이 진주를 만나러 갈게요. 그러니까. 근데 현이 누나네는 현이랑 제이슨은 쇼윈도 부부라는 얘기는 뭐야? 아니 아직까지 쇼윈도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왜 쇼윈도요? 집에 오시는 택배기사님들이나 세탁소 아저씨들이 진짜 이순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야. 진짜 내가 습관이 하나 생겼어. 배달하는 아저씨가 오면 항상 이슬아 나와서 인사해. 이슬아 세탁소 아저씨한테 인사해 해서 이슬이가 뭘 하든 나와서 인사를 시켜. 아니 한 번은 진짜 좀 짜증났던 게 내가 샤워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샤워를 하고 있었어. 언제 준비한 거야? 아니 그거? 개그맨도 아닌데 소품. 야 그거 무슨 소품이야. 아 진짜 우리가 웃기려고 준비한 건데. 그래. 아니 이슬아 계속... 나와서 세탁소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아 무슨 인사야. 안녕하세요. 들어가서 진짜로. 그래서 왜냐면 진짜 배달해 주시는 분이 기사님께서 기사 아니 배달해 주시는 그 기사님께서 이렇게 보더니 진짜 여기 사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관문 딱 열자마자 바로 결혼 사진을 걸어갔어. 딱 문 열면 그게 바로 보이게. 제이슨 옛날에 현이 만나기 전에 이렇게 뭐 안경 쓰고 있었어. 그때 사실 나 누군지 잘 몰랐거든. 그냥 인테리어 관련된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끝날 때까지 이 선글라스를 안 보는 거야. 이거를 공개 안 한다고 본인 얼굴을 연예인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그러더니 요즘 이렇게 나와. 홍현이가 벗겼지 어쨌든. 선글라스 내가 벗긴 거야. 이순아 눈이 보여야 사람이 진심이 통하고 시청자들도. 감호동 아니야 그거? 그렇지. 눈이 보여야 사람이 진심이 통하고.
선이 많이 배웠네. 지금 약간 케빈 형 닮았는데. 오, 뭔 그런 그 얘기 들어보. 라디오로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사진 찍었을 때 둘이 형제냐고 그 얘기 들어봤어. 아니, 잠깐만 미안해. 인테리어 업자인데 라디오를 왜 같이? 라디오 되게 많이 해. 고정을 하고 그래. 나 너무 한 가지 기분 나쁜 게 우리가 이제 신영 선배 라디오를 나갔어. 근데 난 라디오를 8년 차야. 그 고정도 진짜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가 둘이 같이 섭외됐길래 뉴스를 안 잡아. 라디오란 이 목소리로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에피소드를 촘촘하게 집어넣어야 돼 했는데 결국에 이슬이만 고정되고 나 고정이 안 돼.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진짜? 야, 청춘원 합니다, 야. 야. 근데 제이슨이 사실은 인테리어를 하고 있지만 꿈은 연예인이었을 것 같은 게 버킷리스트를 보면 버킷리스트? 제이슨의 버킷리스트를 보면 봐봐 한지민 씨랑 사진 찍기, 악수하기 작업실 만들기, 4대 매체 나가기 연예인 집 인테리어 해주기 연예인 만나기 실시간 검색어 연예인 이게 버킷리스트야 아니 저기 빨간 줄 친 거는 다 이런 거야? 어, 다 이런 거야 한지민 씨 만나면 돼 아니 근데 저희도 버킷리스트면 진짜 연예인 어떤 되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오해야 이거 아니야. 근데 네. 요새 또 약간 냄새가 나는 게 현이 원래 개인기 연습을 한다고 들었는데 살짝 그것이 나랑 겹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오 뭔가 그분 아, 배용철아 네가 눈 알아봤으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인테리어는 할 줄 아니? 너 자꾸 말하는 얘기 좀 야 내가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배그맨 선배들이 좀 따끔하게 혼내는데 아니 왜냐면 나 맨날 그러던 네가 꿈틀부터 제대로 배워왔어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들어. 아니 근데 분량 얘기하고 뭐 개인기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 홍현이가 진짜 되게 스파르타로 개그맨 후배한테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 리액션도 똑바로 안 해. 촘촘히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늘더. 아, 촘촘히 집어넣어. 촘촘히 넣으래. 리액션이 어떻게 해? 해봐 해봐. 얘기 아무거나. 은유가 어제 했던 거 있잖아. 뭐 어떤 맞아, 얘기.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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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바지 오바지. 서로 삿대질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제이슨 너는 연예인이 아니고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부담이 없어서 맞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잖아 와이프 일터에 내가 괜히 망칠까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거절을 진작 했었어야지 그럼, 그럼 오질 말았어 그러면 아예 안 나와요 진짜 나갔는데 진짜 잠실 두더지. 어, 나는 그때 유트리아도 얘기하고 난 별명이 두 가지였거든. 유트리아, 그다음에 두더지. 근데 그때 유트리아를 해가지고 이번에 잠실 두더지 적었어. 아, 잠실에 살았구나. 잠실 두더지라 유트리아는 생태계 그걸로. 약간 어. 무턱이야 되지. 나 잡으면 2만 원이야. 제이슨 별명은 오늘 확실하게 뭔가 보여줄 광대라고 해놨어. 아, 광대. 이광대 아니면은 이광대. 이광대. 아, 여기 광대. 광대 너무 넓다고. 집 앞에 6차선 도로가 있는데 진짜 이 정도의 크기로서. 들어보고 해. 들어보고. 리액션 넣어줘야 돼, 얘는. 잠깐만, 너무 과한 리액션. 아, 잠깐만. 얘기해 봐. 미안해, 미안해, 얘기해. 나 우리 다음 들어볼게. 그래서 요새 6천원 도로도 넓어서 난 실제로 진짜 여기가 너무 넓기 때문에 너무 급한 메모도 사실 여기 얼굴에다 낙서를 몇 번 한 적이 있어. 전화번호가 더 적을 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끊으니까 재미가 없어졌다. 개그맨 후배면 선배 말도 좀 들어야지. 맞아. 이거 업자인데 나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인데. 일할 때는 또 인테리어 업자라고 하니까. 지불리하면 인테리어 업자라고. 대사님 몇 끼. 지금 약간 배고플 때 냈으니까 혹시 너네 키위 좋아하니? 어, 좋아해. 칼을 안 갖고 왔어, 어떡해. 그래서 그러면 내가 깎아줄게, 너네들. 어이구야, 예전에 갔다. 어, 저거. 이거 어떻게 한다고 저거라. 나 못 봤어. 끊으라고. 아, 귀여워. 뭐야, 허벅. 뭐야, 뭐야, 뭐야. 어? 앞뒤로 깎는 거야. 갈갈이죠. 갈갈이네. 오, 싫어. 홍갈이야, 홍갈이. 으, 시어. 잘 깎는다. 여자 갈갈인데? 어, 이거 친구야, 시어. 이슬이는 좋겠다. 맨날 저렇게 깎아주니까. 이슬이는 칼 없어도 되겠네. 칼 없어, 맞아. 너네들 알맹이만 먹어. 나 껍질만 먹거든.
어? 진짜로? 귀 껍질을? 하느라고 도전한 것 같아. 아, 솔직히 개 껍질을 씹는 거 보고 약간 경악했거든. 맞아, 언니는 멍게 꼬다리도 다 먹잖아. 멍게를 아는 딱 송살만 먹잖아. 송살은 뿌리고 꼬다리를 먹어. 맞아, 맞아. 어, 진짜로. 그 질긴! 막 그렇게 아따닥 그냥 철 뜯어먹고 그냥. 나 돌도 먹었잖아요. 맞아. 내가 신혼 초에 현이 때문에 힘든 게 있었어. 어? 왜 힘들었을까? 방구 냄새 때문에 힘들었었어? 그것도 약간 있었지. 모닝 키스가 힘들었나? 아, 이건 힌트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게 잘 때 생긴 일이야. 잘 때 눈을 뜨고 자. 어? 그건 은영이야. 눈이 너무 크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그래. 담보로 너 있잖아. 어. 그 약간 보여줘. 약간 힌트로. 아. 힌트로? 힌트로. 이게 너무 힌트야, 이게. 이게 이 잠버릇 때문에 이런 꿈을 꿨어. 어떤 동물이 생각나더라고. 오리가 쫓아오는 꿈? 어우, 수입하다. 이거 오리랑 살쾡이가 크흡 이러잖아. 어, 아, 그래요? 어? 어? 살쾡이가 꿈에서 계속 쫓아오는 거 아니야? 이러고. 어, 살쾡이는 맞아. 살쾡이가 이스니를 보고 이렇게 침을 흘리고 있었어. 아, 거기다 맞았어. 침을 뱉었어. 살쾡이가 이스니한테 침을 뱉었어. 정답! 아~ 흘리고 있었어. 뱉었구나. 그런 꿈을 꿨어? 신혼 초에 살쾡이가 나한테 침을 뱉는 거야, 자꾸. 어. 오, 꿈에.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뭘까? 이게 악몽인가? 근데 또 내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태몽이라는 거야. 아, 살쾡이 기운이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일이 끝나고 마쳐 들어오는데 또 양치 안 하고 바로 눕더라고. 화장한 채로 눈썹 다 있는 거. 이 어민이 예술이야. 아, 그래서 그게 아니야. 오, 재밌어. 야, 개인기, 개인기 살쾡이. 아, 근데 태몽이라고 생각했을 땐 그래도 기쁘지 않았어? 아니, 한 번은 잘 못 먹더라고, 뭐를. 니글니글하고. 니글니글하고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있으나. 근데 그러다가 임신 테스트기 한번 사갖고 오라고. 와. 그렇게 하는데, 아, 이거 혼자 우리 집 앞에 있는 약국에 가기가 좀 민망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누나랑 갔어. 들어가자마자 저 임태기 하나만 주세요 하니까. 이슨 씨, 여기 동네에 소문 진짜 많이 돌아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옆에 있는 여자랑 이렇게. 내 다른 누나... 여자로 의심을 한 거야. 의심하신 거야. 친누나가 많이 안 닮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엄마가 뭐라는 줄 아니면 아들 나면 제이슨 닮았으면 좋겠고 딸 나면 이슨이 누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친정 근데... 엄마가 할 말이니 그게? 친엄마가 친엄마가 그게 할 말이냐 무슨? 친엄마도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런 얘기 했어. 근데 이승이가 너무 예쁘거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 맞아. 애송이! 애송이! 그리고 하나! 해! 내가 이승이 했잖아! 떡볶이 괜찮아. 떡볶이 먹어. 언제 싸웠어? 언제 싸웠어? 야, 나 진짜 순간 1초 놀란 거 알지? 김밥을 어디서 싸웠나? 도대체 언제 가져왔을까? 자, 우리 제이슨부터 오늘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줘. 오늘 TV에 나온 사람들 같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어. 그래서 예능 할 거야? 아니면 인테리어 할 거야? 그냥 인테리어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아. 부모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나도 아직 부족한데 괜히 나보다는 남편이 오늘 좀 잘했으면 좋겠고 막 육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그래서 현이 생각에 오늘 제이슨이 잘한 것 같아? 아니, 내가 더 잘한 것 같아. 아직은 멀었어. 아직은 멀었어. 아, 오늘 집에 가서 스트레스야. 너무 나빴는데. 참 급했어, 우리가. 분명히 좀 덜 해야 될 것 같아. 정말 세다. 세다 이게 맞아? 여기 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여기 맞아. 아는 형님의 아는 누나의 아는 동생의 아는 형님.
나절로 아실 텐데. 장훈이 형 선생. 예약 됐죠? 야, 기름, 기름 되게 예쁘다. 갑자기? 갑자기? 너, 너 이상형이야? 어? 어. 어. 어디, 어디서 찾아왔는데? 우린 대한민국 최고의 덩치들이 고! 에서 전학온! 어. 난 스타리의 라이벌 신규로야! 스타리야. 아. 난 후바오 라이벌 나선욱이야! 중독하지 마! 기대된다지 마! 풍자, 풍자 기대된다. 나는 어. 양문형 냉장고 라이벌 풍자야! 난 에미콘 라이벌 진석이야! 진짜 내 제일 소중한 우리 재학생들이다. 어, 왜, 왜, 왜. 어? 왜, 왜. 그 전문가가 저기 가고. 동질감이. 우리 사실은 내 소중한 친구들 내가 볼 때 지금 아마 더울 거야. 에어컨도 해야 돼. 맞아. 너무 더워. 저 가운데, 가운데가. 나 덕지 안 밀냐? 진짜. 내가 이리 있어 막까? 이렇게? 편하게 와, 편하게. 말랐어. 너무 많아. 야, 너 뭔가 느낌이다. 가족 사진 같다. 우리는 멈춰 지지도 빠지지도 말고. 잘 어울리네. 내 집에 왔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놀다 가라. 알겠지? 옛날에 소녀시대 8명 나왔을 때 이렇게 다 앉았는데 4명. 아, 잠깐만 좀 높아서 가요. 아, 좀 높아서 가요. 저는 테이블이 없나요? 이 테이블이야, 이 테이블. 원래 거기 다 들어가는데, 4명. 그러니까 보통 4명이면 모서리라도 걸치는데. 아, 여기 2인 테이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CG로 붙여, CG로.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교복을 어떻게 맞췄을까? 맞아, 너네 알아서 사실 교복이 없었을 텐데. 우리 다른 멤버들은 다 기성교복이지만 호동이랑 나랑은 좀 제작하고 돈을 좀 더 내고 제작을 했거든.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맞추는. 나는 교복도 처음 보는 모양이야. 아는 형님이랑 우리는 기론이랑 나랑은 이렇게 보면은 봐봐, 이게 뭐야 사실. 그냥 네이비네. 아니 보면은 우리 둘이 보면은 그냥 은행 점장님 같아. 지금 봐봐. 이게 시대극에 나오는 점장님인데? 청상가 가기 전. 아니, 불사님과 저녁에. 어, 야, 그게 빨리 가볼게. 가운데서 막 가운데. 가운데며! 어, 끼워, 끼워! 저희 은행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예의가 있는데, 지금 완전 지민처럼 준석이를 기대하고 있어요. 준석이한테 박수 한번 줘, 박수! 사실은 야구로 오려고 했지만. 그렇지. 오늘 와서 댕신 돌면서 다 인사했단 말이야, 지민이. 사실 나는 오늘 지금 긴장한 게 다른 선배님들은 괜찮은데 여기 이제 또 체육인 두 분 계시니까 그렇지. 이게 내가 또 반말하기가 조금 왜? 부담이 왜냐면 선배님들이지. 야구할 때도 거기 벤치클리닝 하면은 그 몸싸움 했을 거 아이가 선배들 막 하고 그때도. 그치, 그때는 이제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선배라도 뭐 선배를 안 보이는 거지. 오늘도 그냥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생각하고. 네. 아니면 여차 싶으면 우리도 몸싸움 하자, 얘네랑. 그럼 내가 이기겠네. 그럼 내가 이기겠어. 내가 호동이 정도만 빠지면 어떻게 해볼게. 아, 괜찮아. 호동이가 와도 괜찮은 것 같아. 승희 같은 애들은 그냥 후 울면 돼. 와, 나는 왜 빼는데? 아, 너 너무 앙상해, 지금. 지금 약간 극전이 정도야, 극전이. 극전이. 너무 협소해, 협소해. 협소해. 미니가 미니. 야, 너무 신선하다.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지금 안면이 없어가지고 혹시 너네들 여기 중에 안면 있는 사람 있어? 우리 애들 중에? 그치. 장훈이 뭐 동희는 알 거고. 장훈이 동희 뭐 다른. 근데 사실 기루는 우리 중에 나나 동희보다도 진호가 난 진호 제일 절친이지. 난 고등학교 때 봤어. 때부터 봤으니까. 진호가 한 20년 시작하고 넘었지. 내가 나도 처음 시작할 때 20대 때 그때 봤고. 와 그때는 진짜 배준기 아줌마야. 나올 집에. 내가 진호랑은 그래도 제일 좀 친하고 술도 자주 먹고 뭐 이랬던 게 그러니까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내가 그러니까 놀리기도 좋고 나도 남이 날 놀리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 재밌으니까. 샌드맨 역할. 진호가 우리나라에서 내 조롱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는데? 아니 그냥 이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조롱을 해서. 아 진짜 조롱을 꼼꼼하게. 꼼꼼하게. 아니 그래서 고급스럽게 조롱을. 아니 기루가 지난번에 나한테 자기 채팅
채팅방을 보여주더라고. 진호랑 채팅했던 채팅방을 보여주는데 아. 온갖 뚱뚱한 사진은 다 넣어내. 누나 왜 여기 있어? 누나 왜 여기 있어? 그냥 온갖 뚱뚱한 사진 다 보내. 그러니까 외국에서 막 눈에 끼신 분 사진이랑 누나 어떻게 된 거야? 캘리포니아야 막 그런 거. 심지어 지나가다 돌 하루방 찍어서 넣어야 돼. 이렇게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보내. 조롱인데 그게 정인이 담긴 조롱이 있어. 장난 장난. 예능이 되는 거지. 장난인 게 있지. 나는 여기 뭐 희철이는 이제 우리 연예대상 갔다 이제 회식할 때. 아 작년. 아, 작년에 아, 이제 잠깐 다녔는데 오자마자 뭐 83년생 뭐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 빠른 83이라고. 그러니까 야 너 빠른이야? 빠른이 우리 다. 왜 그래서 친구지 그러면 다. 내 친구도 사실은 그래 이제. 빠른 다 야구 쪽에 치하면 이제 뭐 신수라든지 대호, 오승환 이런 친구들이 다 친구고. 상필이고 83년생 다 동생인데 절대 나는 친구 할 수 없어. 82년생이니까 그런 거 좀 정리를 아니 정하게. 그때가 동희가 또 먹집밥 팀에 있으니까 장훈이랑 맞아. 있어서 거길 갔지 갔는데 나는 사장님이 왔어요 이러면서 진짜 막 너무 이만해가지고 오더니 그래서 나는 83이래길래 당연히 친구니까 했는데 뭐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뭐 어떻게 힘이 너무 센 거야 아니 심지어 서장훈 맨날 내 편만 드는데 거기서는 내 편 안 들어주는 거야 아니 내가 140kg 정도 나갔는데 아, 몸무게? 넘게 나가잖아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또 줄였다 또 줄였어 그러면 아, 최고로 나갈 때 최고 최고로 나갈 때는 작년인가? 너 몇 개야? 150 작년? 어? 150점 면. 너 운전한 거 말고. 운전한 거 말고. 그냥 몸무게. 아 지금 구속 얘기하는 거지 구속. 아니야 구속 말고 몸무게. 몸무게. 나는 지금. 배성훈 선수 때는 몇 킬로 나갔지? 선수 때는 130kg. 130에서 134. 그래서 이렇게. 준석이가 선수 때 홈런 타자였잖아. 근데 홈런이 아니면 1루타 3루타가 없어. 뛸 수가 없어. 펜스 안으로 치면 무조건 1루타야. 어차피 준석아. 어차피 2루에 못 가. 네. 펜스 맞췄는데 1루에서 아웃된 적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없고. 1년에 내가 2루타를 15개에서 20개. 거짓말 하지 마. 3루타는? 3루타는 사실 좀 불가능한데 그래도 한 10개 정도 친 거. 아, 3루타 했어? 잘 치고 나서는 넘기지 못하면 무조건 1루타야.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는 너희들 얘기 충분히 알겠어. 뭐 잘 먹고 힘 좋고 그런다고 여기는 잘 되는 곳이 아니야. 평균적인 외모와 타고난 끼 이런 게 있어야지. 내가 이제 2년 연속 이제 아영에서 베스트 프렌드 상을 받는다 그랬지. 2년 연속이야. 2년 연속이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준석이 오늘 뭐 가져온 거 없어? 있어. 야, 어찌 됐건 내가 이거 제구력이 좋으니까 내가 여기서 수근이한테 한번 던져볼게. 제구력이? 조동이 얼굴 사이로 귀 살짝 맞췄다. 귀 사이로 던져줘. 귀 사이로? 여기 살짝 선지면서? 준석 거기서 앉아서. 여기서? 앉아서. 여기서? 엄청 큰 거 갖고 왔네. 그래, 장훈아, 진두지휘 해봐, 이제. 진두지휘야. 왜 이렇게 자, 오늘 장훈이에 대해서 할 말 많지? 많지. 우리 다양하게 물어볼 거다. 이틀 전에 봤어, 오늘 언어의 메이크업을 주고 다 얘기해줘. 맞아. 언어의 메이크업. 자, 오늘 아는형 전학신청서 급훈이라고 적어놨는데 먹자 치지도 빠지지도 말고라고 근데 이거 그냥 명목상 한 거 아니야? 지금 빠지지도 말고라는 더 친 거 같은데 우리도 이름만 이제 먹지 빠지 사실 먹지찌야 먹지찌? 먹고 찌고 찌고 먹지찌야 사실 먹고 먹고 되고 먹고 손흥이를 조금 뭔가가 희미하게 좀 불었나? 그러니까 아 제가 사실 그 먹지말 하면서 살이 제일 많이 쪘어요 아 맞아 많이 쪄 보인다 네, 최근에 새로운 음식에 반해가지고 새로운 음식이 뭔데? 보통 여자한테 탕으로 살 엄청 찌는데 야 요즘이라 그러기엔 너무 오래되잖아 몇 달째 탕으로만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요즘에 좀 잘 나오잖아 탕으로가 몸 살러 10개씩 한 번에 아니 먹지밥 멤버들이 나눠서 좀 때려 그때부터 얼마나 쪘었고?
11kg 정도 쳐. 그때 많이 불었다 지금 보니까. 옛날에 서로가 너 그 성시경 흉내냈던 그 형 맞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보는 거랑 너무 좀 다르. 그때는 좀 갸름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가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신상 신상. 그러니까 먹집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몸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거기 막 웃기고 싶으니까 먹는 걸 나도 많이 먹었는데 보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먹집바 때문에 쳤다 그러는데 요즘에 내가 어느 식당 가면 어제 나선욱 씨 왔다 갔는데 어제 나선욱 씨 왔다 갔는데 그러더라고. 여기서 놀라운 건 딴 사람들은 옛날부터 꾸준히 어느 정도 체격이 있던 사람들인데 나선욱은 6, 7년 전에는 맞아. 엄청 말랐어. 창수 같았어. 몸이. 와, 봐봐. 이제 또 본인들 그치. 또 애들 낳았다고 보통 그래도 최 PD, 창수 PD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창수. 나는 그거 어디 꿈방울인 줄 알았네. 창수. 야. 와, 야. 지금까지, 와. 지금까지 그 옛날에 내가 너, 저 최창수 PD 뭐라고 불렀는지 다 돌려. 요한도 꾸준히 창수라고 그랬어요. 저 최창수 씨. 아니 진짜 최창수 불러봐요. 최 PD님 너 오늘 바쁘다면 먼저 가. 일이 있다며 왜 자꾸 근데, 여기서도 그러는구나. 여기서도 야, 거기서도 그래. 돌려 잘라 빼. 이거 기본이지. 여기 날려. 어쨌든 서로가 지금 일부러 빼. 저는 일부러 뺐지. 아니 지금 원래 제가 좀 유독 배만 좀 살지. 유독이라니. 아니 나니까 그렇더라. 가장 나오. 여기서 보면은 옷 가운데 레이스 달린 거. 지금 하방 다. 선우가 여기를 좀 나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프로 하나 괜찮아. 아 여기 프로. 나중에 선우 벌거숭이로 있는 거 아니야? 거긴 좀 그래. 편해. 언더배.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언더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잠깐만 서봐봐. 네. 패딩을 이렇게 입잖아. 그럼 따뜻하려고 입는 거잖아. 근데 배 때문에 티셔츠가 떠서 여기 바람이 다 들어가는데 패딩을 왜 입는 거야 얘는. 아 집에 건조기를 새로 사가지고 옷이 작아지고 있는 거야. 아니 여기로 바람이 다 들어가. 여기 봐봐. 여기로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여기로. 애가 그래서 촬영 끝나면 배꼽이 빨개. 본체 도끼가 들어가나 해야 되겠다.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 발도 살이 옹골차게 쪘더라고. 맞아. 아니, 선욱이 그때 맨발을 봤는데 발등이 점점 올라오더라고. 아니가 선욱도 살이 찌는 거야. 선도 부었네. 아니 선욱이 너의 최종 목표는 뭐야? 몸을 터뜨리는 거야. 몸을 터뜨리는 거야. 터뜨려서 다시 돌아가는 거. 빵 하고 다시 쐈다. 조만간 터질 수도 있어. 니네들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 왜냐면 나도 이를테면 개그 콘서트 처음에 99% 내가 제일 못생겼었거든. 다 평정하고 있는데 다음에 옥동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지현 들어오고 나 잡기진 들어오고 자꾸 그럴 때마다 나 불안하거든. 세다. 니네들끼리 좀 서로 그런 게 있지 않아? 아니 나는 처음에 이제 촬영을 갔는데 준석이를 봤을 때 초면이었는데 너무 큰 거야. 와 준석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너무 크다 했는데 화면을 봤는데 내가 더 큰 거야. 아니 얼굴은 확실히 풍자가 큰 거 같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역시 풍자가 막강하구나. 아니 풍자는 또 아래는 이렇게 몸은 슬림한데 얼굴이 약간 큰 편이고 나 같은 경우는 뭔 소리를 하는 게 얼굴이 너무 작은 편이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어디가 슬림하다고? 아, 기준이, 여기 여기 몸 아래로. 기준이 누구야? 기준이 누군데 본인이 작아? 그러니까 나는 옆으로 큰 거고 기론이는 앞뒤로 큰 거고. 맞아. 맞아. 그리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래. 저 가름해 보여. 그 우리 멤버 중에 이규호 씨라고 있어. 거진 200kg 나가는 분. 그래서 나는 초반에 그 사람 옆에만 있었어. 작아 보이려고. 규호 오빠 옆자리가 진짜 명당 자리였어. 맞아. 방송이 작게 보여서 우리끼리 키링남이라고 불렀거든. 맞아.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서 오늘은 누가 걸래 옆에. 맞아. 맞아. 그랬는데 화면을 보면 또 비등비등해. 피차이만. 항상 이게 문제야. 내가 제일 커. 나는 사실 이제 풍자를 되게 이제 TV에서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만 딱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풍자가 딱 오는데 진짜 미안한데 진짜 이만한 떡대가 되는 거야. 떡대라니. 아니 나도 떡대라니.
나도.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갔는데. 와, 너도 커. 선자가 들어오는데, 와, 야, 이거 안 되겠다. 나 더 먹고 더 찌어야겠다. 그런 느낌. 그리고 남의 키 보면 있어. 나는 풍자랑 좀 닮은. 맞아, 맞아. 이런 글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닮았나고 봤는데. 오, 비슷한 거야. 골치르다, 골치르다. 근데 나도 되게 기분 나쁜 게 나는 많은 수술을 했거든? 근데 결론은 최준석 닮은 거야. 나는 여태까지 뭐 하는 거야? 여태까지 뭐 하는 거야? 닮은 그런 결론은 방송 나오니까 최준석. 너만 할 수 있는 게. 이경재 한의사. 이경재 한의사. 스윙스. 정준하 오빠! 맨날 이래! 이경재 아니면 이경재 쌤 오랜만에 들린다! 나 이거 하시는 분 아니야? 이거 되게 기꼬집고 하시는 분 아니야? 나는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수술을 했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낫지. 만약에 안 했었어 막 그러면 뭘 닮았을 거야 도대체. 그러면 또 조준석이겠지. 기로는 뭐 선우기 때문에 좀 곤란한 적이 있었다면서? 곤란하다기보다는 선우기가 좀 귀여웠던 게 사실 먹집바는 뭐 나는 솔로도 아니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데 그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이제 여자 연기자들이랑 그리고 남자 연기자들의 약간 그런 게 있어. 있어. 아, 너는 없어. 나만 있는 거니? 약간 썸처럼 연기. 아니, 썸은 아니지. 나는 뭐 가정이 있는 여잔데 근데 선우기는 내가 결혼을 한 걸 몰랐나 봐.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냥 나한테만 계속 누나 뭐 쉬는 시간에도 누나 뭐 잠깐 나갈래요? 그럼 선우가 뭐 같이 나갈래? 막 이런 거 있으면 먹을 거 막 갖다 주고 나한테 막 연락하고 DM 보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냥 먹집밥 막 촬영하다가 나래가 그랬어. 기루 언니 형부는 딱 얘기를 하니까 얘가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 누나 결혼하셨어요? 이러는 거야. 나는 죄를 안 졌는데 그래서 선우기가 약간 나를 마음에 담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선우기 문제인 게 얘 나한테도 그래. 아, 그래? 내가 정확히 얘기해줄게. 엊그제 일이었어. 아, 그랬어? 내가 이거 지금 최초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방송에서 엊그저께 엊그저께 재현한다.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선우기고 얘가 풍자라고 칠게. 그렇게 해도 별로 재현한다. 근데 진짜로? 그래 그래. 내가 풍자야. 그러면 내가 선우인데 오는데 누나 이러더니 계속 손을 막 계속 이래. 그래서 내가 얘 왜 이래 이러고 있었더니 계속 그렇게 가는데 막 손을 막 무슨 썸 타는 사람처럼 손을 막 이러고 막 이래. 그래서 야 너 내 손 왜 잡으려 그래? 그랬더니 생일 축하한다고요. 생일 축하한다고요. 누나 막 이러는 거야. 막 새벽 2시 연락하고 나한테 뭐야 뭐 뚱격킬러? 잡을 때 말도 잡을 때 계속 막 이러더니 생일이 얼마 전이었거든. 그래서 그냥 누나 생일 축하를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이러면서 이렇게 잡는 거야. 근데 얘는 너한테는 그거만 하지 나한테는 생일 아니고 평일에도 연락을 하고 왜 몸뚱 터치하지 마. 왜 몸뚱 터치하지 마. 아니 근데 너 미래를 봐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나도 이제 중요한 소리 걸려 안 돼. 아니 근데 이래서 얻는 게 뭐예요? 내 명예, 내 돈이. 아니 생일 축하해 손 잡은 거 맞아? 맞아? 아니 누나 손이 너무 통통해가지고 혈액순환 좀 해주려고. 아 그럼 나한테 그런 건 뭐야? 몰랐어 진짜 결혼한 거? 노인 공경이야 그거. 아니 누나한테 한 거는 그냥 누나가 담배 혼자 피길래. 누나가 담배 혼자 피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도 외로운데 가서 말동무라 해야겠다. 가서 말 걸었는데 찌란 씨는 이렇게 서르기다 서르기 하면 해? 아니 저는 허벅는 아니 서르기 하면 안 하는데 가서 말동무 해준 거야. 와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그냥 먹고 재밌게 얘기하다 오면 되는 줄 알고 나갔어. 아 나왔었지 맞아. 상민이 나왔었어. 와 진짜 너무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하는 거야. 와. 형 근데 머리가 왜 이래? 전기차 샀어? 머리가 왜 이래? 전기차.
아니, 머리가 왜 이래. 말던데 머리라고. 근데 이제 먹지빠가 게임이 진짜 난이도가 엄청 세.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 이제 물집빠다. 항상 물게임을 하고 있고 나는 원래 물에 대한 공포증이 엄청 심한 사람이거든. 물 트라우마가 있어. 국주원이랑 기루원이가 물을 무서워해. 물만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너무 좋아해, 진짜. 아니, 엄청서 못 먹지, 이거. 물만두는 클러치에 갖고 다니지. 물랜드야. 무서워한다. 물랜드도 좋아하잖아. 왜 물이 무서워? 아니, 나는 그냥 루루는 원래 겁이 진짜 많아. 나 루루라 그러거든, 먹지빠 남자 동료들이. 근데 아니, 언니가 언니 입으로 부르는 거야. 누나가 붙이고 다니잖아. 가동이로 처음에 본인이 구동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해. 아, 그래? 비슷하네. 근데 결국은 그거야. 물이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나는 몸을 정말 아예 못 써. 그리고 또 장훈이가 맨날 작전을 짠단 말이야. 그 작전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래저래 그냥 물이 너무 무서워서. 너한테 단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어. 작전은 너를 위해서 짜는 게 아니라 너 빼고 나머지들한테만 짜는 거야. 아니 근데 준석이는 운동을 해가지고 웬만한 게임은 다 적응이 되지. 아 나는 진짜 다 자신 있다고 했는데 물집바에서 더 싸움할 때 이 뭐 이제 물 위에 부표 거기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다 올라갔는데 유독 한 명이 안 올라가고 있는 거야. 기루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물 안에서 이렇게 자세를 딱 이렇게 피했지. 밟고 올라가라. 밟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 진짜 스타일이.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운동을 했으니까 괜찮겠다고 딱 해서 뭐가 이제 발이 올라오는데 이게 발이 아니라 무슨 덤프트럭 수준으로 진짜 그게 영상이 있거든. 날 밟고 나서 앞쪽 햄스트링이 조금 손상이 됐어. 앞쪽으로 잘 안 오는데. 오히려 안 오지. 이게 인대가 조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무 고마운 게 선욱이도 그렇고 준석이도 그렇고 항상 내가 올라가는 것부터가 나는 못하니까 얘네가 막 다 다리도 내어주고 장훈 오빠도 막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이렇게 팔 이렇게 해주고 이래가지고 너무 고맙지. 근데 멤버들 중에 음색에 대한 어떤 진짜로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야? 기루. 아니야, 나는 무조건 기루. 나는 진짜야, 진짜. 기루. 아, 진짜인데. 다 진짜. 나는 기루가 음식에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정말로 둘이 사석자리에서 싸운 적이 있어. 둘이 같이 캠핑을 간 적이 있어. 그래서 식당에서 나오셨어요? 지금 봤는데. 제 원래 앞치마가 전용 앞치마가 있는데 다 빨아가지고. 와, 맛있겠다. 떡볶이, 뭐 양념게장, 갈비, 전기통닭구이, 피자, 감자전, 피자.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음식이. 이거를 10시간을 먹은 거야. 몇 명이서? 둘이서! 저녁 되면 단합대회인데, 그냥 안 쉬고 계속 10시간을 먹었고. 캠핑장에서. 그러면 이제 잘 때가 됐잖아, 사실. 그렇지. 12시가 지났고. 그렇지.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야. 야, 좀 먹어, 언니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언니,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못 먹어. 이제 시작이 됐어. 야,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집에 갈게. 이러는 거야. 아니, 그거 같이 안 먹어줬다고. 아니, 사연이 있었어. 나도 화가 나서, 언니, 그럼 가. 했어. 근데 몸이 무거우니까 못 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난 잠이 들었어. 운동이 못해. 근데 소리가 들려. 왜? 왜? 난 너무 놀래가지고 왜? 이러고 봤는데 얼마나 먹었으면 몸에 음식물 냄새가 나서 길고양이가 기루원이 무릎에서 자고 있는 거야. 고양이가 들어와서 너무 무서웠어요. 같은 고양이끼리. 그러니까 큰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았나 봐. 기루원이 무릎에서 자고 있는 거야. 고양이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때 화해를 했어. 아, 내가 미안해 언니. 빨리 먹는 건 음식에 진심 맞네 진짜. 너무 진심. 그리고 안 좋았는데. 기루 언니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거든. 그러면 이제 같이 음식을 시키거든. 그러면은 그날 우리 동네 경제를 다 살리고 가. 배달 어플이 둘이서 못 먹어야 한 50, 80 사이야. 너무 골목 식당이네. 그래서 상권이 됐을 줄 내려왔어. 그리고 나는 그거를 봤어. 배달 기사분들이 교차로 지나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지나가고. 야, 됐다, 됐어. 이런 건 왜? 먹지빠 추딩으로. 아니, 바지 왜 입었어? 장훈이가 홍보하라고 이러고 다니라 그래서 나는 일상에서도 이러고 다녀. 그래서 아니, 잠깐만. 선욱이는
그럼 네. 어떻게 오늘 목을 조를 거야? 확실히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아, 일단 하나 풀었어요. 여기까지 힘들어가지고 지금 여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오늘 우리 동선배 특집이네. 왜, 왜, 왜? 동선배 형 친구들이잖아. 아, 맞네. 아, 진짜. 우리 동선배. 내 특집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장훈이 특집 아니야? 아, 그치, 장훈이. 솔직히. 야, 지금 분위기 봐봐. 보통 서장훈 가만히 지금 내 앞에 있는 계속. 아니, 이거 너무하네. 아, 장훈 쌤아. 아니, 야,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웃겨. 너무하네, 진짜. 아니, 근데. 우리는 장훈이가 직접 섭외를 해줬어. 응. 아, 그래? 그래서 나한테는 어? 그 먹지파 촬영할 때 쉬는 시간에 야 풍자 일로 와봐. 그래서 네 오빠 이렇게 갔는데 아는 형님에 나오면 야 그 한시대에 호령했던 그 고동 형님서부터 영철이 형님서부터 수근 오빠까지 야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냐. 맞아, 맞아. 근데 난 개그맨이 아니거든. 나는 그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너 개그맨으로 개그맨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지. 오해를 많이 받아. 나. 아니, 그건 아닌데. 그리고 너한테는 그게 격식이라도 있게 얘기하지. 나한테는 무슨 건달처럼 야, 너 일로 와봐. 선이다. 선동자 부르는 선동자 있지. 야, 오빠 저 지금 이거 옷 좀 갈아. 됐고, 내 얘기 좀 들어. 맞아, 맞아. 됐어, 됐고. 이상이고 나발이고 말이야. 2월 1일에 너 뭐하니? 그래서 2월 1일 스케줄이 없냐? 야, 너 아는 형님이다. 딱 거기서 끝! 부를 때 동작이 있어 이게 이렇게. 이거는 대꼬 와 봐.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국보급 덩치 서장훈. 친구들이 이렇게 써 먹지빠 알겠지만 장훈이 먹지빠 사랑은 이미 방송가에 다 퍼졌거든요. 정규 편성돼야 된다고 그냥 여기 와서 왜 먹지빠 정규 편성을 얘기하냐고. 맞아. 아니 재산만큼 얘기해. 2조번. 2조번. 2조번 얘기했어. 딱 자기 재산만큼. 니는 어땠어 거기에? 그러니까 장훈이가 엄청 우리를 되게 예뻐하고 이런 것도 보여. 처음에 아 이거는 사실 장훈이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사실 좀 홍보도 덜 됐고 잘 이제 막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노력하는 모습이 이제 너무 좋았단 말이야. 근데 요즘 보면은 사실 우리가 예능이잖아. 우리가 하는 게임이 보통 너네 같은 민간 몸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진짜 국제 심판이야. 진짜 칼같이 와가지고 여기가 삐뚤어졌네, 여기가 삐뚤어졌네. 진짜 무슨 아시안게임처럼 한단 말이야. 그런 생각으로 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도 있지만 승부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진짜. 이런 걸 느끼지. 우리 중에서도 누가 뭐 상의하거나 하면 저기 상의한다. 안 되지,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는 상의하잖아,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아영에서도 점점 더 많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집어낸다는 거지. 나는 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집어낸다. 맞아, 맞아, 맞아. 남에게 정정당당. 남에게 말. 내가 그 방송 모니터를 하면서 제작진이 위대한 건지 아니면 참 동료들이 위대하다. 왜 위대하다고 생각했냐면 너희들이 거기서 장훈이한테 테리우스라고 불러주잖아. 김호민이라고 하지잖아. 그렇지. 얘가 잘생긴 다니 거기서 자기가 즉각성을 띄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컨셉이 실질적으로 나보다 못생긴 걸로 판명이 됐잖아. 해가지고 여기서 뭐든지 아무도 안 해. 연고리 없다 그러고 여기서 나보다 못났으니까 힘 빠지는 거야. 손살이 재야 되잖아. 받아들이더라고. 완전 초반에 이렇게 딱 남자들이 걸어오는데 장훈 오빠가 너무 슬림하고 헌칠하니까 약간 모델 느낌이다. 이래서 이제 김우빈 씨랑 이수혁 씨 얘기가 나온 거고. 우리가 모델 이수혁. 모델 테리우스 김우빈 하니까 뒤돌아서 이러고 있는 게 방송이 잡혔어. 자, 받아들이더라고. 얼마나 크면 헬리캠에서 웃는 게 잡혔어. 웬만하면 안 나온 걸 내려놓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네. 우리 말 한마디에 장훈이가 행복해 하니까 우리는 계속 불러주는 거지. 근데 가끔 또 얄미울 때 있잖아. 솔직히. 얄미울 때라기보다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첫 촬영하는 날 이 그리들에다가 그 고기를 몇 킬로를 이제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나 국주나 뭐 풍자나 다 다른 친구들은 그 너무 설레었던 게 이 기름이 모이면 여기다 김치도 구울 수 있고 소세지도 튀기듯이 칼집에서 하다닥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장훈이가 갑자기 야 이거 기름을 도대체 어디로 빼라는 거야? 제작진한테 이러는 거야. 기름을 빼야 된다고.
그때 이제 아, 이 사람은 단체 생활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거? 어, 곱창 파티, 대창 파티 하는데 자꾸 감자 달라고 그러고 파 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서 부황장물을 좋아하더라고. 어, 너무 튀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 밥상머리 예전이 좀 없어, 장훈이. 그리고 약간 우리끼리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작전을 짠단 말이지. 그래서 장훈이가 우리 팀에서 약간 서감독이라고 불려. 서거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촬영 안에서잖아. 촬영이 끝나도 작전을 짜. 카메라가 없는데도 해. 그래서 아예 촬영이 다 끝났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때 갔는데 그치. 왜 우리 팀이 졌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제작진들은 카메라, 감독님이 다 카메라 챙기고 있는데 거기서 가지고 야 봐봐라 0.5에서 내가 계산을 하면 막 이러고. 아니 진짜 작가 4명하고 우리 출연진 다 모여서 그날 점수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장훈이 형한테 거의 한 30분간 들었어. 내가 아니, 진짜 히트를 얘기해줄게. 마지막 게임이 새벽 1시에 시작을 했어. 내가 큰 통에 들어가서 앉으면 요만한 구멍 속으로 떡을 많이 빠뜨리는 거야. 떡이 계속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장훈이가 오더니 다 빼. 그러더니 비닐 갖고 와. 와, 비닐을 구해와서 그걸 다 해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다 해서 한 1시간이 지났어. 그치. 떡이 떨어져. 이제 시작해. 와, 정말 나 세상 살다가 이렇게 열심히. 포장이 심하네. 이래놓고 지금 또 가만히 있는 거 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차피 내가 다 날릴 거니까.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우리한테 진두지휘도 해주시고 작전도 근데 솔직히 잘 짜. 맞아.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또 국보급 센터 얘기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 야, 근데 엄청 쭉쭉 해준다. 이제 마무리 딱 하네. 이제 마무리. 아, 왜냐면 안 그러면 또 나가서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지금 장훈이가 다리를 엄청 떨고 있어. 저 신호는 야 하지 말아야 하시거든. 재미로 지지하고 마무리 해야 돼. 마무리. 그러니까 엔딩은 잘 마무리. 리본 묶어놨으니까. 장점 아니 그리고 이대로 만약에 나가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네들이 앞으로 방송을 할 때 말이야 아까 같은 그런 게 끝나면은 너희들을 사람들이 안 좋게 봐. 이런 자유 내 인생을 작전까지 써. 너희들이 안 좋은 이미지가 돼. 작전을 짜다 짜다가 이제는 내 인생 작전까지 짜고 아니 내 가정 작전까지 짜더라니까 너가 무발악이야 장훈이가 약간 그래가지고 포장을 해줘야 돼. 장훈이 멋있어. 먹지파 처음에 이제 녹화 전에 장훈이가 나한테 전화 왔었어. 그러니까 야, 너 화요일 날 뭐 하냐? 그래서 저 코빅 고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아, 안 되겠네. 왜요? 아, 내가 뭐 새로 들어가는 거 있는데 이제 뚱뚱한 애들 나오는 거야. 저 안 뚱뚱한데요? 너 우기면 돼, 변화 왔다고. 멤버들이 거기 멤버들이 어색하니까. 그렇지. 거기 멤버들이 어색하니까. 아, 진호도 많은 건 아니거든, 얘도. 진호. 안 되네. 너 정말 이상한 사람 웃기면 그렇다. 자, 좀만 더 치면 뭐 그렇지. 자, 이제 뭐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장점에 대해서 전학생들의 장점입니다. 먼저 준석이. 내 친구 준석이. 프로 야구 뭐 야구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프로 몰래 먹방 선수라고. 유명하지. 한쪽 같아. 이거 유명하지. 아니 내가 사실 이제 현역 때 컨디션 차원에서 이제 좀 부상이 있어서 2군에 갔다가 이제 복귀하기 하루 전날 이제 경기를 이제 복귀전을 하려고 이제 2군에서 한 경기를 뛰는데 사실 2군 경기는 아침에 일찍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못 먹고 경기를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시합하는 도중에. 그래서 딱 보니까 간식거리가 하나가 딱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선배들도 있고 뭐 감독 코치 뭐 그래서 다시 뜯고 그것만 딱 들고 또 이런 눈치 보니까 안 돼.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오케이 이러고 딱 놀랐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불이 빵 들어오면서 나랑 눈이 마주친 거야 이렇게. 일단 이렇게 있었지. 어떻게 여기서 빼면 좀 창피할 것 같고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먹고 안 먹은 척을 했거든. 근데 그게 좀 짤로 이어진 것 같더라고. 이거 뭐 이거 볼 수 있어? 아 있다. 젊었네 진짜. 저 아직까지 호동이도 형 만두였나? 그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형? 해봐.
근데 저게 은근히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잘 안 다리 체격이 있다고 무조건 저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맞아, 이게 입 안에 실평이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입구는 작아도 실평이 커야 되거든요. 전용 면적이 좋아야 돼. 오늘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어 이거 다 될 것 같은데? 어 있어? 와 준비. 저 돈은 실내 너무 작아서. 우와 맛있겠다 근데. 우와 너무 작아서. 우와 맛있겠다 근데. 우와 너무 맛있겠다. 우리가 먹는 거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순서가 하나씩만 돼? 사실 말할 게 있는데 여기 안에 지금 기싸움 장난 아니야. 왜? 너무 얘기하니까 나 아까서부터 느낀 건데 계속 의자들이 다 서로 뒤로 살짝씩 가 있어. 그래서 뒤로 내가 조금 뒤로 가면 내가 뒤로 가고 작게 보이려고. 작게 보이려고. 이러다 이제 칠판 앞에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지금. 그거 봐 의자가 점점 뒤로 가. 작은 게 아니고 준석이 잡아니까 그래. 준석이 잡아 작은 건가? 원래 크게 작게 작게. 원래 이게 미니야. 원래 사이즈인데. 원래 사이즈 그거야. 미니야. 원래 초콜릿인 줄. 왜 이렇게 작아 보여 근데? 이렇게 해서 먹다가 카메라 찍고 있었어. 가다가 카메라가 카메라가 쭉 다 보였어? 카메라다 보였어. 가다가 카메라가 카메라가 쭉 다 보였어? 카메라다 보였어. 와와와와 진짜. 아니 잘 탔다. 티 안 난다. 진짜 대목이 안 난다. 근데 이걸 안 먹은 척 하려면 승을 내야 되는 거야? 화가 많이 나 지금. 너 이게 어떻게 돼? 잠깐만. 아니 이렇게 안 시켰는데 왜 먹어? 아니 무치소 물을 먹으면 안 시켰는데 왜 먹어? 야 너 고기만 먹잖아 신기루. 아니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선욱이 한번 먹어보자. 선욱이는 좀 작아. 아 들어가. 어? 어 아니네. 아 근데 아 근데 이가 더 되는데 이때 풍자. 풍자 되겠다. 티가 나 다. 어? 어? 와. 좀 된다. 조금 나. 조금 나. 너 일부러 티 낸 거 아니야? 너 한 번 더 해볼래? 만두 같은 건 너무 쉽겠다, 주저, 그지? 만두는 한 두 개 정도 가능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그냥 뭐 저도 왕만두인데. 왕만두야. 왕만두야. 근데 이거는 이거는 뭐. 만두 크다. 카메라 볼 선수. 와, 진짜 티가 안 난다. 너무 잘한다. 이게 어떻게 돼? 아니, 왜 자꾸 안 시켰는데? 무슨 소리를 먹어, 왜? 쟤 그냥 먹어. 그러니까 밀어 넣으면 좀. 풍자 된다, 만두. 풍자 먹은 만두. 안녕하세요. 풍자 좀 삐진 것 같다, 그거 넣으니까는. 근데 그거 하면 좀 삐지거나 화날 수 있어. 선욱이는 그냥 먹는 거고. 삐지거나 화날 수 있어. 선욱이는 그냥 먹는 거고. 야, 왜 그냥 먹어? 선욱이는 배고프가 봐. 진짜 맞아. 도넛 해볼 수 있어. 와 도넛 되면 대박이다. 왜냐면 만두하고 저기 공유 너무 크니까 훨씬 크니까. 우와 이건 안 돼. 이건 좀 여기가... 꾸겨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뭐 꾸겨 넣어서라도 자, 한번. 라카롬에 갔습니다. 된다. 들어가는 거. 된다. 들어가는 거. 이거 설탕 때문에. 반응이 너무 크다. 오! 근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묻어버릇이 안 묻으면은 근데 아니 그냥 아니 저 사람이 자꾸 너무 그냥 못 묻잖아. 아니야 도전으로 봐줘. 왜 그래 기루 그래. 그래. 도전하는데 아니 기루는 난 넣을 생각이 없어. 그냥 씹을 생각만 하잖아. 기루가 입이 엄청 작네. 진짜 기루 입 되게 작다. 다음 이제 장점 준석이 이제 확인이 됐고 다음은 풍자랑 선욱이가 먹으면서도 풍자랑 선욱이랑은 장점이 뭐 이거 너무나 뭐 유명하니까 100만 유튜버라고 써놨어. 야 부럽다. 나도 지금 이거 뭐 한참 하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 100만 유튜버는. 아니 우리 저 풍자는 사실 또간집이 뭐 엄청 유명한데 그치. 올렸다 하면 100만 그래요. 기본 100만. 맛집 검색을 그래서 또간집으로 한대. 예를 들어서 양평. 풍자 또간집 하면 이제 맛집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끼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또 못 갈 집이라고 불러. 맞아. 방송 나가면 아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사람 몰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촬영을 해놓고서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 그 시간 안에 나는 몰래 맞아. 많이 가 그 집을. 좀 별로인데도 있잖아 내 입에 안 맞는. 별로인데도 그냥 별로라고. 이거가 아 진짜. 나한테는 별로다. 그냥. 제 입맛은 별로입니다. 뭐 다른 데랑 다른 게 솔직하니까 없네. 많이 보는 거야. 안 그래도 오늘 또간집 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오늘 어떻게든 호동이를 섭외해야 하라.
대박이다. 그래서 우리 사실 그 또반집이 한번 올라가면은 평균 조회수가 이제 400만 정도 되거든. 와, 대단하다. 그래서 와. 무조건 호동이를 섭외해오면은 어떻게든 얘네들이 다 맞추겠다. 진짜 김정은 만나는 것보다 힘들 거야. 차라리 그러지 마! 그렇지. 근데 간단해. 섭외는 할 수 있는데 조건은 굉장히 간단하지. 또 국민 MC고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해당 출연료만 맞춰주면 아 그거는 이제 뭐 15억이야. 응? 아니 15억. 유튜브는? 유튜브는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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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싼 게 쇼츠가 8억. 가다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15억. 근데 풍주제 레시피가 좋으니까 토요일로 지금 이제 저녁이 이제 야식이잖아. 이 방송 보면서 지금 딱 시청자분들 야식 먹어야 돼. 그럼 딱 하나 그냥 레시피 줘봐. 지금 시간대에 괜찮은 메뉴가 뭐이냐면은 족발인데 그냥 족발 아니야. 미니족. 아강발이라고 있어. 그거, 그래서 요만한 이 발을 이렇게 모아놓은 세트가 있거든. 그 새우젓에 찍어 먹으면서 또 아영범 제일 또 맛있게 맞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시간은 LA 갈비 같은 것도 집어 먹기도 좋지. 핑거푸드로. 핑거푸드로. 손으로 먹으면 핑거푸드야. LA 갈비를 핑거푸드라고 얘기하더니. 손으로 먹으면 핑거푸드죠, 오빠. 그치. 근데 맛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너네한테 진짜 부러운 거 하나 얘기해 줄게. 우리 먹집바 단체방 있잖아. 내가 어느 지역을 가. 뭐 예를 들면 여기 야 나 일산 하는데 뭐 먹을까 하면 이들이 메뉴를 맞아. 쫙 꺼내줘. 일산 맛집이 쫙 나와. 맞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채팅방에 들어오고 싶어서 엄청 각자 맛집 올려주고 그럼 참고해서 또 가보고 그 스타일이 좀 가달라서 아 그리고 사실 뭐 나 같은 팬도 있을 거야. 사실 이 먹집밥보다는 우리만의 나선욱이었거든. 그 구구대장부터 시작해서 백종원 형님 성시영 한 거부터 진짜 우리 너튜브 보면서 나만의 나선욱이 지상파까지 퍼지게 된 건데 아니 이모 아들 조카 동생이요. 원래 사람 관찰을 그렇게 잘하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먹고 살려고 뭔가 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똥시경도 한번 해보고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구구대장 약간 양아치스러운 느낌도 한번 내고 처음에는 그래서 근데... 너튜브면 엄청 홀쭉해. 맞아 맞아.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 행복하게 살아요. 구구대장 연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그런 분들이 뭐 담배 하나 피자고도 하고 아 진짜 양아치로 오해받아서? 아 저 담배 안 핍니다 하고 그냥 지나간 적도 많고 안 그럼 모르는 사람이 오해할 정도로 옛날에 맨날 강남에 카페 가면 야 여기 내 아는 형님의 뭐 카페고 맞아. 맨날 그거 했거든 무조건 옛날에. 그냥 차 여기 세워놓고 차 앞에 가지고 담배 이렇게 피우면서 너무 잘해 에, 장훈이 형 건물인 거 알지? 진짜 여기다 할게 맞아 장훈이 형 동생이야 맞아 몰라? 네, 이런 식으로 막 아, 진짜 그냥 하지만 실제로는 비우면 잘하는 거 그럼 누구누구 지금 티셔츠 계속 올라온다 탱크탑 아니야 탱크탑이야 지금 양아치 중에 또 누구 뚱시경 영국 사람 누구누구예요? 좀 해봐봐 다 보여줘봐 뚱시경하고 다 보여주면 안 돼? 뚱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줘요 안녕하세요 뚱시경입니다 자 오늘은 뭐 순댓국 먹으러 왔는데요 이 집은 뭐랄까 추억이 있어 전에 만났던 친구랑 자주 왔던 데인데 와 이 국물에 안 되겠다 소주 하나 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옛날에는 좀 홀쭉해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덩치가 커졌어 그래, 진짜 잘해 동종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이제 솔루션 하는 맞아 어? 야 카메라 저기 카메라야, 어. 카메라. 이게 제가 솔루션 한 거예요, 이거? 댓글 좋다. 근데 내가 알기로 이거 내가 양상추 이거 내가 갈아가지고 하라고 했지 않아요, 이거? 와. 몇 뺐어, 이거? 어? 내가 갈아가지고 하라고 했지 않아요, 이거? 와. 몇 뺐어, 이거? 어? 귀찮은 걸 해야 손님이 맛있게 먹지. 귀찮은 걸 해야 손님이 맛있게 먹지. 네, 몇 번 말해요. 사장님이 귀찮아야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다니까. 돌아갈까 봐 그래. 이런 뭐 왔다 맛있다는 너무 많이 했네. 호동이. 야, 이거 진짜요? 호동이 따라하면 좀 주목 받겠는데. 쉽지 않을 텐데 강호동. 야, 그 에너지 넘쳐나. 예! 이봐라, 이봐라. 오가. 여기서 노래를
그러면 그 호동이 표정 묘사. 또 캐치했어. 표정 묘사 그 라면 먹었을 때. 오케이. 맞아. 좀 검증을 너무 짧게 해가지고 야 백종원 형이 너무 자세하게 하는데 뭐 서로 여기서 또르르 갔는데 아니 급하게 대기실에서 여기 촬영 들어가서 5분 전에 우리한테 검증을 받더라고요. 네 맘대로 해보라고 하는데 아니 대기실에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더니 한번 봐주세요. 웃겼어. 웃겼어. 선웅이 너무 잘해. 대결마다 패배한 부족에게 신의 분노가 쌓일 거야. 그리고 대결의 마지막 분노가 더 많이 쌓인 부족에게 신의 천벌이 내릴 것이다. 부족들은 한 명씩 차례대로 그 재료가 들어간 음식 이름을 말해주면 되는데 이긴 부족에게는 달콤한 육즙이 매력적이야. 떡갈비! 갈비. 저기 맨 끝에서 두 번째 분은 그냥 갈비인데요? 족갈비. 그냥 갈비 족갈비. 자리 바꿀 기회 드릴게요. 저기 뒤로 와. 야, 니네 뒤로 와. 아! 작전! 먹집바 현장이 이렇다는 거지? 이건 1도 아니에요. 이거는 1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게임을 시작하시죠, 그러면. 자, 다들 나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먹집밥에... 와, 미안해! 와, 우리 루루 여신이 앉아서 왜 이렇게 뜨거워! 너무 더워, 지금. 여기 뭐가 히터 켜졌어. 온열나무예요, 온열나무. 열선 있는 거. 여기! 선우기 자리도 그래. 열선이 있나 봐. 엄청 뜨거워. 이왕님이랑 구구는... 나무대 엉따가 된다고? 엄청 뜨거워. 엉따 장난 아니야. 따뜻 있어? 이 나이트대로 따뜻해지는 거예요. 진짜 맵지. 오빠. 가르쳐줘야 돼. 야, 준석이도 너 응따 대단하네. 야, 열기가 후끈후끈하다, 야.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닭. 닭입니다. 준비, 시작! 치킨. 그렇죠. 백수. 그리고? 찜닭. 그리고? 치킨 도리야. 오케이. 로스트 치킨. 커리. 치킨 커리로 얘기를 하려고요. 아니 당연히 닭이 나오니까 커리라고 하면 치킨 커리죠. 아 그럼 치커리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자고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어떡해요? 정정당당 서장훈 아닙니까? 정정당당. 서장훈. 이번에는 김 되겠습니다. 빠빠빠빠 시작. 김밥. 그리고 하나. 김부각. 자 그리고 하나 둘. 김가루. 그리고 김가루 있잖아. 그거 커리도 안 되지. 그럼 커리도 커리에 담는 거 아니야? 반대로 이유가 뭐예요? 커리에 담아서 김가루 김가루 좀 주세요. 아니 김가루도 김 그 자체잖아요. 아니 몇 번 얘기해요? 아니 고명으로. 고명으로 넣었잖아. 근데 갔다 와, 갔다 와. 아, 지금은 지구 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김은 안 됩니다. 아, 제 느낌에 김은 안 돼요. 일단 저기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 가볼게요. 우리 하나 봐. 두부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두부 김치. 내가 꺼냈는데. 두부찜. 그렇죠. 두부 전골. 그리고? 두부 스테이크. 두부 찌개. 마라탕. 일단. 잠깐 두부 스테이크 아니 스테이크 있어. 두부 스테이크 팔아요. 두부 스테이크 있어요. 있어요. 팝니다. 두부 스테이크는 검색해보기 유명한 메뉴야. 알았어요. 앉아있어요.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자 여러분 검색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두부 스테이크는요. 있습니다. 있어요. 두부 스테이크는 있고요. 자, 두부찜 한번 찾아볼게요. 두부찜 있나요? 아니, 두부찜을 뭘 많이 두부 팔아요? 두부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부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호동 씨, 두부찜 본인이 얘기한 거 인정된다는데 살아서 처음 들어본 거 아니에요?
뭐 솔직하게. 자기 예? 발짝 풀어. 뭐야? 풀어. 몰려. 가라. 걸친 거예요, 이러면요. 걸친 거예요, 이러면요. 두부찜 처음 들어봤잖아요. 두부찜이란 요리가 들어봤어요? 직접적이다, 저 이거는. 두부를 찌는 거야. 쪄서. 쪄서 간장 찍어서 뭐 얼마나 맛있게. 너 나와봐, 나와봐. 이 간달 퍼주시 나가봐요, 나가봐요. 뭐야? 뭐? 왜 내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내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거기 찍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는. 거기 찍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는. 저쪽을 찍으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간달파이 씨, 예? 이제부터 처음부터 다 지금까지 찝찝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정경 담당 어디 갔어? 와, 찝찝해. 이게 정경 담당한 거예요. 아, 이게 맞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마라탕보다 두부 했을 때 출소 이랬으면 난 그건 인정했을 거야. 근데 출소면 출소 안 되죠. 출소는 연관이라. 출소는 판매 중인 음식이 아니잖아. 교도소 앞에 두부 얼마나 많이 파는데. 출소라는 메뉴가 없잖아요. 오케이, 우리도 그럼 그런 식으로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호박 가겠습니다. 호박. 호박. 시작. 시작. 호박전. 그렇죠. 호박찌개. 예. 호박찜. 그리고 단호박 샐러드. 오. 그렇죠. 단호박 등갈비찜. 오. 건진 호박 비빔면. 아, 호박. 아 잠깐. 뭐야? 아 잠깐. 저 어저께 봤어. 야, 우와. 어저께 봤어. 어저께 봤다고. 야, 안식당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특이한 면으로 소개가 됐어요. 건진 호박. 건진 호박 비빔면. 그러니까 면에 삶아서 호박을 이렇게 건져간 거. 알겠어요. 호박찜은 뭐야? 호박찜. 그럼 호박찜. 호박 쪄가지고 안에 숯가루. 아니 호박찜 몰라? 진짜 호박찜이라고. 두부찜. 애호박 같은 거 쪄가지고. 그럼 두부찜. 두부찜은 못 들었지요. 호박 쪄서 많이 먹잖아. 호박찜. 아니 왜 그래? 왜? 뭐 불만 있어요? 왜 우리 우동이한테 그래? 안녕하세요. 저 찍지 말고 저쪽을 찍어달라. 안녕하세요. 저 찍지 말고 저쪽을 찍어달라.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풍자팀에게 문제를 줘서 이쪽이 성공하면 풍자팀 승리. 실패하면 다시 재배경. 돼지고기. 준비! 돼지고기. 준비! 시작! 삼겹살. 그리고 돼지김치찌개. 그리고요? 돼지갈비구이. 제육볶음. 동파육. 경장육살. 경장육설이요? 경장육설. 경장육설이라고 그랬어. 말년 경장육설이라고 그랬어. 썰. 아니 그러더라고. 경장육설. 아니 형 뭐였지? 저 인정. 이렇게 해서 풍자팀 승리! 통합을 이겨라! 자, 풍자팀에게 떡갈비를 드립니다. 와, 냄새 너무 좋아. 와,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와, 여기서도 게임하면서 이런 냄새 한번 맡아봐. 이건 여기 해야지. 나 냄새 한번 맡아봐. 냄새 한 번. 아니다, 아니다. 냄새 봉지에서 뜯더라. 너무 안. 냄새. 짜증난다 진짜. 냄새 냄새. 아이 맛 됐어. 이미 맛났어. 냄새. 아니 저기 서장훈 아니 자존심 있지? 아 됐어 하면서 코를 자존심 없어? 아 요새 식탐이 많아졌어. 와. 아 진짜 맛있는데? 어. 아 풍자가 맛있게 또 잘 뜯네. 쩐쩐쩐이다. 아 이거 하나 뺐어. 아 밥 먹고 싶어 진짜. 김치랑. 냉동에서. 서장훈 근데 당신은 왜 먹어요? 어. 냉동에서. 서장훈 근데 당신은 왜 먹어요? 어. 어 너 왜 먹어? 나 간달프야. 안돼 떡볶이를 안 먹었잖아요. 떡볶이 안 좋아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성식이라는 거 너무 웃겨. 아 그래요? 자 놀이팀 졌으니까 분노의 물풍선 여섯 개 누적됩니다. 아~ 풍자 여신 너무 숲 근처에 있지 말아요. 총 맞으려. 아 그래요? 괜찮아요. 맞아도 본인이 모를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는 항상 겨울에 엽총을 조심한답니다. 아니 숲 속에 대방어가 왜 있는 거야? 레버넌트 사슴이에요, 사슴! 흔대기는 두 삼에서 한 명씩 나와 지옥수가 담긴 대야를 엉덩이 밑에 두고 쭈그려 앉은 채 손바닥 밀치기를 할 거예요. 이긴 부적에게는 PC방 부동의 이름이에요. 짜장라면!
아니야. 야, 한잔 가자. 아, 드디어 마음에 드는 거 나왔어. 파이팅! 딱 이 짜장라면에 파김치. 전략적으로 순서 정하세요. 순서. 순서 정하세요. 아니, 대신비 짜서 제출하기. 리얼로, 리얼로. 저거, 저거, 저거. 아까 일로 와, 영철이, 영철이 일로 와. 너, 이거는 뭘 모르니? 세 명만 이기면 돼. 저희 너무 세다. 세 팀만. 그냥 사발할게. 형이 있자, 너나. 앞에 세게 나올 것 같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이기려면. 앉아있는 거 오래 못 앉아있어, 저기네. 형이 어차피 형이 웃거든. 앉아있는 거 오래 못 앉아있어, 저기네. 형이 어차피 형이 웃거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이기려면. 작전을 몇 시까지 짤 거예요, 오빠 그래서. 저희는 너무 진지해요. 이 경기 이기면 0등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정말 진지해요. 저희 다 정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대결 상대 여신전의 대결 되겠습니다. 루루 루루 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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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주는 거야? 그럼 앞으로 빠지면 피해 주는 거야? 그럼 앞으로 빠지면 재밌어. 잠깐만 불안한데 갈게요. 그럼 너무 지게 돼 있어. 쉬 저게 안 된다고? 우리 너무 자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너무 들어가 있는 거 우리 너무 자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너무 들어가 있는 거 자, 아랴! 자, 아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상대가 안 되잖아! 이게 무슨 게임이야? 아니 기려 게임을 이렇게 못해. 나는 그냥도 못 앉아 있어요. 힘이 들어서 근데 지금. 어, 공자가 안 밀어도 곧 넘어졌을 거야.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대결입니다. 하나, 둘, 셋, 일어나 주세요. 와. 선우가 못 앉아 있을 수가 있어. 눈엣가시야, 눈엣가시. 뭐,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원리인 거야. 앉아 있는 게 힘든 거. 영원아 버티면 돼. 버티면 돼. 자, 영원아 가겠습니다. 안 하면 안 밀면 돼. 안 밀면 될 거야. 아, 피해도 되죠. 피해도 되죠. 준비. 피할 수 있다면. 시. 선우가. 너. 선우가. 너. 야 정말 재밌다. 이거는 일부러 만들려고 만들 수 없다. 야 이거 어떻게 계속 이어서 다음 대결 상대 하나 둘 셋. 난 이걸 못 앉아. 앉아. 먹지빠를 생각하고 앉아. 정정 당당. 정정당당하게 빠질게. 아, 그러지 마. 자. 아니, 작전이 이따 그렇지 않았어. 순서를 다 줘. 아니, 본인이 다 짰잖아. 앞에 세 명이 버리는 카드야. 앞에 세 명이 버리는 카드야. 니네 뒤에 세 명이 진정한 이기는 카드라고. 네 명이 이겨야 되는데. 오케이. 좀만 더 앞으로 가서 하셔도 됩니다. 장원 어, 서장원 팀 뺏기고예요. 시. 아, 야, 자, 자, 주사. 안 돼. 그냥 아니, 손을. 손을 쳐야 돼, 오빠. 손을 쳐야 돼, 오빠.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아, 진짜 의미 없게. 못 하는 게 뭐야? 이게 못 하는 게 아니야. 이 큰 사람은 원래 이걸 못 앉아. 아니 게임 3분도 안 지났어. 아니 자기도 못 하면서 맨날 우리한테 못 한다 그러고. 그 외국인이 이게 안 돼요. 이게 뭐, 이게 앉으면 다. 너 외국인이야? 외국인이야? 코리안 아니야 코리안? 사무엘 외국인. 그럼 똥 쌀 때도 이러고 싸니? 키 큰 사람 중에 이게 안 되는 사람 엄청 많다고. 아, 예. 못 앉을 수 있지. 아니 먹지빠에서만 잘난 척하지 하나도 못 하네. 아무것도. 그럼 맞아. 자 계속 가겠습니다. 차이가 없어. 다음 순서.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오. 이겨. 게임 대합니다. 야 3점 만났다. 이건 이승훈 이긴다. 시. 그렇지. 됐. 오. 야. 우리 저
벌칙으로 한 거지. 아, 여러분 다음 순서 하나 둘 셋 나오세요. 오! 오! 이야. 그렇지. 찐으로 열심히 하는 대결이다. 찐으로 열심히 하는 대결이다. 명철아 오징어 촉수로 찍어버려. 자 명철아 어차피 네 고향으로 돌아가. 조금 넣어드릴게. 오징어 대결 멀리 상민아. 할게. 일단 자세가 저기 불리하잖아. 아니야. 자, 성민 오빠 잘해. 아니, 성민 오빠가 되게 유연해. 밀어가지고 아니 이거. 근데 손 올리고 있어야지 상민이. 중심 못 잡아서 앞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됐다. 안 돼 안 돼.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됐다. 안 돼 안 돼. 앞으로. 아 손 올리고 있어야지. 대박살. 야 마지막 우리 에이스다. 아 너무 웃기다. 야 뜨거운 물 가져와. 자 마지막 대결. 강호동 대 김희철. 근데 아 이거 이기도 시시하잖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모르지. 그냥 계속 버텨 미철아. 근데 자 한번 파도. 잠깐만 짜장라면 냄새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 냄새 나죠. 김희철아 피하면 돼 피하면. 어 줘봐. 아 이 자세는 뭐. 힘들어. 어, 잠깐만 너무 가깝다. 좀 힘들어 뒤로 가자. 너무 힘들다. 어, 저거 자세가. 아, 나 지가 온다. 왜냐하면 등치 큰 사람들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못 앉는다. 앉을 수가 없어. 다리 많이 벌리는 사람은 시름도 무릎 때문에 벌려요. 강호동도 못 앉아. 자, 손님. 야, 불러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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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불러놔. 야, 불러놔. 야. 이철아 버텨. 이철아 버텨. 버텨. 이철아 버텨. 이철아 버텨. 버텨. 짜장라면 좋아. 잘한다. 역시 잘한다 우리가. 네가 에이스라고. 잘한다 우리 형. 잘한다 우리 형. 잘한다 우리 형. 이게 에이스라고 작전이 얼마나 좋아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무승부입니다. 그러면 이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승자들에게는 짜장라면을 드립니다. 강훈, 준석, 영철, 희철에게. 이게 팀을 줘야지. 팀전인데. 힘든데. 여러분 그러면 특별히 나눠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마지막 대결이 협동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 자, 협동적으로 배들 채우세요. 선욱이 이거 일초 코드 아니야? 선욱도 오빠. 점점 짧게 먹어요. 꼼짝도 없어. 선욱 안 한다며. 이게 맛있는 거 같다. 와, 이 짜장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 내일 아들 졸업식에서 짜장면 먹고. 아우 맛있네. 어우 맛있다. 옛날에 신기루가 이거 들 먹으면서 스쿠터 뒤에 탄 적 있잖아. 도로에서 먹고 있는 거야. 아스팔트 바르면서 먹자. 자 마지막 대결은 부족들의 협동심 서로를 얼마나 믿는지 알아보는 믿어라 누워라 시련을 통과하라. 다들 림보는 들어봤지? 네. 아니 림보 그거는 어디 뼈 같은 그런 말락갱이들이 나는 최악의 그런 꼬치거리인데 막대기 하나 두고 그게 뭐 하는 짓인가? 아니 림보 같은 경우는 우리 여신들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걱정 마. 이 림보 대결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족원들이 다 같이 뒤를 받쳐주면서 우리가 아, 근데 우리 너무 불리해요. 우리 여기 아예 안 되는 게 있어요. 림보를 통과한 사람은 다른 부족원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 어? 그래서 맨 마지막 사람은 혼자 힘으로 통과해야겠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순서를 잘 짜야 돼. 제한 시간 120초를 드립니다. 만약에 두 팀 다 120초 내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더 빠른 팀이 승리를 하는 걸로 하게 됩니다. 이긴 부족에게는 야식계 최강자! 이름만 들어도 침이 꿀꺽! 곱창! 보쌈! 자, 세팅하여라!
중간에 실패하거나 하시면 다시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명이 다 통과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훈이 형이랑 우리부터 할게. 풍자 팀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버려. 다시 안 가세요. 일단은 풍자하고 줄을 넘겨야 돼. 그래 맞아. 봐봐. 봐봐. 풍자부터 그러면. 나부터? 풍자부터 하는 게 맞을까? 네. 맞아, 맞아. 잡자. 네?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네, 어디 간다. 천천히. 천천히. 여기 미끄러워, 지금. 천천히. 그래서 다 해가지고. 풍자야. 시작하자. 준비됐어요? 자, 준비. 시작. 머리 잡아, 머리 잡을게. 자, 해서. 자, 머리 잡아, 머리 잡을게. 자, 해서. 자, 천천히. 천천히. 머리. 머리 굶먹을 필요 없어. 자, 머리 그치. 머리 줘서 마지막에 야 선우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허리 맞춰줄게. 허리 맞춰줄게. 안 그러면 여섯 명 성공만 하면 돼. 뒤로 넘어가주라고 다 안 다치니까. 여섯 명 성공만 하면 돼. 준비 시. 천천히 뛴다고 장훈아 뛴다고 잘하지 않잖아. 왜 뛰고 그래? 더 들어가. 아니 그냥 그거 그대로 둬. 대가리도 됐어. 머리가 나갈 거 돌리지 마. 자 들어.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와 뭐야 이거 지금 공을 잡고 열었네. 스타벅이 앞에서
공을 잡고 일어나더라고. 갑자기 창 던지기로 바뀌었어. 와, 힘들어.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힘들어. 아까 처음에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루루 낀 팀은 예. 진다고 봐야 돼. 이게 공사장에서 시멘트 포대 온 거 같아. 아니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세 점도. 세 점도. 지금 손목 나간 거 같아. 자, 루루 팀에게는 분노의 불풍선 6개 누적드립니다. 몰아주기 하자, 몰아주기. 몰아주기 하자, 우리. 그래, 뭐 다 맞아. 아니, 저쪽도 있잖아요. 저쪽. 나 아까 누적된 거 있는데, 6개. 진팀만. 룰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남의 얘기를 아니야. 들어야 오빠 얘기만 하지 말고. 만들어가는 거지.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너, 네가 몰라서 그런 모르는 게 아니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야. 늘 창의력 있게. 한번 몰아주기. 한번 몰아주기. 자, 이거 잘 지켜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룰루를 빼주는 거야?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아니죠. 왜 빼요? 어, 보통 왜 빼요? 여왕이니까. 아, 보통 여왕 빼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왕 때문에 망했는데 지금. 여왕 때문에 게임을 망했어요. 책임을 져야지. 몰아주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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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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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구. 가위바위보! 야! 야, 역시! 역시 멋진다. 같이 맞아. 어떻게 할까? 같이 맞아. 이거 어디야? 아, 얘 이거 입어서 내가 맞을게요. 아니. 오! 이야. 야, 멋있다. 서리우스. 이야. 저기 서장훈 씨 이거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다 맞아. 진짜 주세요. 와, 가위바위보 잘 올라가야 되지 않아? 진짜 더럽게 못 하는 거 같아. 자. 아, 무겁다. 쭉 올. 상대팀이 터트려 주는 거. 아, 그러네. 상대 팀 네 개만 할까? 다 안 올라가. 야, 몇 개야 이게? 16. 원래 상대팀이 아, 못 들어. 야, 풍자가. 빨리 풍자. 아니, 노래는 풍자 터트려도 돼. 풍자가 다 터트려 그냥. 자, 우리 서장훈 씨 한마디 하셔야죠. 아, 목집바가 목요일 밤 9시로 시간을 이동했습니다. 3월부터예요.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형님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루루 여신을 여왕으로 추대하지 못한 남뚱섬 부족들은 신들의 분노를 받아라! 다들 신났는데 여기 목집바 목집바에서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끝난 줄 알았지? 라스트 팡! 삐어내요. 오케이. 한 명이 저기 뭐야 저걸로 찔른 것 같은데. 아, 저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저 터지고 싶어! 어? 뭐? 뭘 뭐야? 뭘 뭐야? 뭐야? 야, 생긴 거는 무슨 사복고시 준비하는 애 친구 있겠는데 건달 역할을 하는 식으로 봤어. 다들 야 솔직히 뭐 얼어서 불편하나? 안 불편해. 다리도 이렇게. 다해. 노량진 스타일. 어, 요즘에 제일 핫한 친구. 우리는 대한민국 개그계를 이끌고 싶. 고에서 나온 어? 나는 코미디언 이은지. 어? 난 제2의 미스터빈을 꿈꾸는 희극 배우 이창호. 나는 창원의 아들 신규지. 어? 난 지리진이 승진이 오늘 밤에 해가 지리 옛날엔 황진이 지금은 김승진이. 예전에 김승진이. 이게 지금 이제 점점 지금 진호가 자기 연기를 확장한다니까? 어느새 진호가 다 섭외하는 거야. 진호 씨 유튜브에 또?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난 앞으로 내 지인들 아예 안 부를 거야. 왜냐면 왜? 저번에 나무현 불렀다가 여기서 깽판을 친 거 같아. 맛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몇 개 했다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쓰레기구만! 어쩌라고. 이거를 잘 포장을 해야지 말이야. 버라이티 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나도 사실 남우현을 되게 존경하고 개그맨으로서 되게 좋아하고 존중하고 했는데 그렇지. 내가 그 방송을 기준으로 남우현을 X시하기 시작했어. 사실은 방송 안 나가는 것도 너무 많아. 난 솔직하게 얘기해. 남우현이 번호도 없어. 진짜. 그날 이후로 황재성이랑 남우현이랑 의절했어. 야, 진짜 그러잖아. 아, 연락 안 해서. 아, 형 딱 섭외받고 딱 기분 어떻더라? 나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아직 내한테 올 때가 아닌데. 아직 아닌데. 아직은
이런 초대형 프로그램에서 나. 아닌데. 시기상조. 와, 좀 시기상조다. 참고로 지금 살짝 혈색이. 아까 왜냐면 내가 그 얘기 좀 해줄게 호동아한테. 우리 창우가 약간 좀 낯가림이 진짜 심해. 그래서 나는 얘가 오늘 녹화하다가 기절할까봐 너무 불안한 거야. 지금 약간 긴장한 거야 지금? 지금 약간 좀. 자 정도 지금 내가 오늘 손 따야 된다. 지금 꾹꾹 누르고 있네. 바뀌었어. 그 아이야. 그 아이. 아 그거 아이야. 근데 여기 와서 느끼는데 나는 영철이가 눈빛이 눈을 보게 만드네. 편안해지네. 니네 왜 썩은 동화줄을 잡아? 아니 왜 생기라고? 야, 누구 잡아요? 긴장 동화줄이라니. 긴장 되는데 영철이 보니까 자신 생기지. 애들 주말이 없구나. 너희 잘 있어 이렇게 지금. 인자해. 그럼 나는 제대로 된 동화줄을 한번 잡아볼게. 그래. 그래. 장훈이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 장훈이. 와, 이 동화 도넛줄 도넛줄. 되게 돈줄. 2015년도에. 와, 연도까지. 장훈이가. 하하 형님이랑 아마산에서 야만 TV를 재밌었어. 그 하준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하준수 맞아. 둘이 맞다. 이제 갔는데 그때는 나는 아직 개그맨도 안 됐었어.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썰 풀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때 촬영 장소가 일산인가 파주인가. 맞아 일산. 그러면 갈 때 어떻게 가냐? 저 전철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갖고 갑자기 보니 지갑을 갖고 다니는데 딱 꺼내. 근데 지갑이 막 두툼해. 지갑 두툼한데 자랑했나 그냥? 아 자랑인 줄 알았는데. 아 자랑인 줄 알았는데. 5만 원짜리 네 장을 탁탁탁탁 꺼내가지고 택시 타고 와. 와 처음 봤는데. 20만 원? 근데 확실히 그때 딱 느낀 게 아 괜히 장훈이가 농구의 레전드가 맞다라고 느낀 게 농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이제 손 감각, 손끝 감각이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돈 뭉치에서 그 큰 손으로 섬세하게 딱 네 장만 꺼낸다는 거지. 사실 한두 장 실수로 꺼낼 수 있었는데. 실수로 한두 장 정도 더 꺼낼 수 있는데. 30만에 나올 수 있는데. 섬세하게. 너무 섬세해. 괜히 삼중슛을 잘 꺼낸 게 아니더라고. 디테일이 있지. 너 준비 안 했다고 하는 거 다 준비해왔네. 너가 비유법도 나온 거 준비를 많이 해왔네. 준비를 많이 했네. 작정을 하고 왔네 오늘. 대형 프로그램이잖아. 어느 정도는 만들 이제는 없습니다. 야, 니네 근데 왜 수근님이 다음은 안 해? 우리 막 코빅 MT 때 수근이가 막 치킨 막 몇십 마리 보내주고. 맞아, 치킨 싸주고 우리 코빅 그래. 10주년 때도 코빅 열차 와서 기장님도 해주고. 아니 그게 왜 안 해, 은지하고 규진이. 어떤 거야? 길 가다가 수근이 만나면 무조건 아이고, 그러니까 항상 따뜻하게 맞아. 너무 고맙지. 맞아, 수근이만 했어, 알았지? 아니야, 코빅들한테 그거 항상 단체로 막 이렇게 간식 보낼 때 따뜻하기만 한 거지. 내가 용돈 주고 그랬던 친구들은. 활동을 안 하더라. 정말로 기가 막히게 활동을 안 하더라. 이거 혹시 양배차 아니야? 그렇지, 생일이니? 이러고 막 몇 종 주고 그러잖아. 양배차지, 양배차. 기가 막히게 어디 가서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양태리 형 이런 사람 아니야? 우리 진우랑은 잘 몰라? 어떻게 인연이 없어? 아이, 진우랑은. 아이, 너무 오래. 너무 오래됐지. 지금 이렇게 말을 놓는 거 자체가 사실 좀 아, 그래? 많이 어색하지. 진우 캐릭터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좀 봐봐. 사실은 여기서는 톰슨 가젤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차고 싶어. 그래서 나는 맨날 톰슨 가젤 얘기하고 할 때마다 너무 어색한 거야. 그렇지. 코빅에서는 안 그런데. 그렇지. 코빅에서는 완전 뭐 대선배야? 밀림의 제왕이지. 아유. 호랑이 완전 호랑이지. 맞아. 시베리아 호랑이지 완전. 그래. 아영이 와서 느낀 게 역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더 큰 세계를 가봐야지 자기 위치를 알거든. 아니 진짜 아니. 여기서 아 진짜로. 막 가끔 유튜브에 아 내 친구가 더 웃기다 그게 웃기냐? 야 우리 동네 더 웃긴 애 있어? 맞아. 야 여기 와봐라 네가 웃긴지 씨. 아니 진호가 나 예전에 궁예 분장하러 코빅 맞아. 나랑 같이 했어. 그때 나갔는데 코너 끝나고 은지도 나와서 막 잘 되게 호흡 맞추고 끝나고 내려가는데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고생 다 진호한테 진호. 그래. 그래. 그러는데 여기 와서는 왕이구나. 여기서 김영철한테도 막 욕 먹으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 진호 선배가 사실 거기서 호랑이고 되게 뭔가 멋진 선배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코미디언들이 막 이렇게 코너 검사를 하잖아. 그럼 이제 가끔 이제 뭐 PD님이나 작가님이 아 요거는 좀 녹화 때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옆에 그냥 혼자 이렇게 있던 진호 선배가 딱 그렇게 얘기해 줬어. 이거 왜 안 해요? 한번 떠봐요. 재밌는데 왜?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 감독님한테. 좀 이게 인지도 없어서 그러는 거면 내가 마지막 부분쯤에 내가 나갈게요. 그 코너에. 그래, 이게 반응이 돼? 됐어. 그 밀림의 제왕이니까. 녹화를 두 번 떠서 링딩다리 동동이었나? 맞아. 링딩다리 동동, 링딩다리도 그 코너에 있어. 됐어. 있는데 그 항상 시도와 끊은 무료거든.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사람이 너도 너도 힘들고 쫄린 데는 명언에 의지하게 되지. 한 대는 되게 이뻐.
깡이는 꽃꽃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하는 형님 전화 신청서 먼저 출신을 적어줬어 우리 내 친구가 다양한 데서 데뷔를 한 것 같아 서로 다른 거야 이게 KBS, SBS, TVN 이렇게 돼 있거든? 나는 KBS 시험을 네 번 봤거든? 네 번 다 최종에서 떨어지고 근데 갑자기 이게 사람 일이 참 신기한 게 갑자기 코빅에서 원래 신인을 안 뽑았었어 갑자기 신인을 뽑는다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다? 근데 덜컥 붙은 거야 그래서 그 길로 TVN 코미디 빈이그 데뷔 난 데뷔 근데 방송사가 이제 방송사의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 다 달라 내 느낌에는 S본부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트렌디한데 유행 를 많이 줘. SS. 준비하기 생각을 하고. 기승전결도 없어. 그리고 무조건 춤을 춰. S. 맞아. 유행어. BGM이 되게 중요해. 여기. 기승전결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내가 볼 때 K본부는 내 느낌이야. 내 피셜인데 이거는 K본부는 좀 희극 연기. K. 진지한 연기를 기사 일업 쪽으로. 공영방송이래서 제한적인 것도 많고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돼. K 후배이다 보니까 창호도 지금 쓸데없는 얘기 안 하잖아. 자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거든. 질염적이 공영방송에 아주 익숙한. 익숙한. 난 TVN. 나랑 같은 TVN. 아, 같은. 넌 유튜버 출신 아니야? 아 다들 못 받고 출신으로 알고 있어. 아 이 코미디 빅리그 잘했지. 코빅에 많이 나왔어. 창호나 그럼 승진이는 한 번에 붙었어? 아니야 나 같은 경우도 K 세 번. 창호야 왜 창호?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앞만 보는 거밖에 몰라가지고. 창호야 지금 딱 얘기 차고 나와야 돼. 지금? 지금. 뭐였지 질문이? 창호 한 번만에 붙었어. 나 같은 경우는 K 세 번. 그리고 S 두 번. 그리고 M 한 번. 그러니까 총 한 열 번 정도의 시험을 보고. 나 몰랐어. 이제 S로 왔지. 알았어. 알았어. 창욱이에요. 나는 19살 때 SBS 한 번, 그다음에 19살 때 또 MBC 한 번, 그다음에 이제 KBS만 쭉 봤어. 세 번 만에 된 거네, 그러면. 아니, 엄청 많이 봤어. 한 6번? 22기 때부터 시험. 복귀가 엄청 어렵구나. 나는 이제 나도 S인데 대학로에서 우리 그 공연을 하다가 이제 그 S에서 이제 데려간 거지. S본부 있을 때 뭐 영감을 받던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좀 자극을 받던 프로그램이 있을까? 있을까? 사실 나는 엑스맨 스타킹 이런 류는 아예 안 봐. 안 봤어? 열매하라 우승창고. 난 솔직히 스타킹보다 솔로몬의 선택이 더 재밌었어. 아, 좋아하는 스타일. 유재희도 여러 번 돌아갔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근데 KBS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KBS만 한 네 번 봤는데 다 떨어진 거야. 아까 은지 얘기한 것처럼 다 떨어졌는데 코미디 빅리그에서 신인을 뽑는다네? 해서 서류를 지원을 했어. 그 준수라는 친구랑 같이 지원을 했단 말이야. 같이 올라왔던 친구라서 이력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 친구는 붙고 나만 떨어진 거야. 사진만 보고 이게 떨어진 거잖아. 그래서 아, 나 여기 TVN 안 가야겠다. 너무 삐졌네. 삐졌어.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뭐 좀 괜찮게 생긴 남자를 뽑는다. 아 그래 뭐 준수도 잘생기고 또 붙은 사람도 보니까 뭐 잘생겼더라고. 아 이게 뽑을 때 기준이 있더라고. 얼굴파 하나, 뭐 연기파 하나, 춤파 하나. 약간 통통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통통파 하나. 그러니까 그 갑자기 그 나오는데 뒤에 양배차가 있길래 이건 기준이 틀린데 싶더라고. 그래서 안 가야겠다 했는데 진호처럼 똑같이 극장에서 공연하다가 제작진분들이 캐스팅 있어. 캐스팅 된 거. 다음 창호에 이어서 두 번째 이력은 우리 승진이. 승진이는 뭐라고 전 모태 개그맨이라고. 모태 개그맨. 태어날 때부터 이게 개그맨이라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치? 모태 개그맨.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1988년 4월 8일 날 태어났는데 3-4일을 어머님이 눈물로 거의 지새운 거야.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승진아 너가 뱃속에서 나왔는데 눈이 안 보였다. 근데 의사도 정말 아 이거는 모르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6일째인가 눈이 보이더래. 근데 나는 눈을 뜬 거야. 떴는데 내가 워낙 볼살이 많아. 여기 앉다 보니까 눌려있는 거야 계속. 붙인 거구나.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시력이 너무 안 좋아졌지 지금. 그때 영향으로. 시력이 너무 안 좋아졌지 지금. 그때 영향으로. 손을 왜? 그때 일주일 때문에. 불안 안 가봐. 손을 왜 이렇게? 못해 개그맨이라고. 아니 어디 포인트에서 웃었어요?
아니 이거는 되게 휴머니즘 같은 얘기였어. 토끼 의도가 아니야? 나 그럼 나는 이게 이거 남대. 사실 근데 아까 뭐 의도가 중요한 거 의도가.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이 꿈이었던 거야 그러면? 그렇지 난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었지. 그래서 나는 단 한 번도 개그를 놓친 적 그 손을 놓은 적은 없고 여기 코미디 빅리그도 뭐 코미디 무대만 있으면 일단 계속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 근데 보시다시피 내가 뭐 크게 창호처럼 연기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우치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균일처럼 캐릭터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아직 빛을 못 봤는데 그래갖고 내가 오늘 약간 초조한 거야. 오늘을 약간 스타를 생각하고 왔었거든 나는. 지금 저기 승진아 너 매니저한테 뭐 쓰부어 날리? 살려달라고? 뭐? 야 이제 이력을 함께하고 있는데 규진이! 규진이는 뭐 요즘에 최고지. 너무나 바쁘게 지내고 아, 있고 영원한 탁라인이라고 드디어 이제 뮤진을 갈아치운 거야? 뭐라 카드라! 이거 나간다니까! 이제 나 너무 떨린다.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고동이도 처음 보고 뭐 영철이도 처음 보고 처음 온 친구들이 많아 많이 맞아, 떨린다 하니까 떨지 마. 어? 거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라. 오히려? 오히려. 네가 멘트를 쳤는데 뭐 안 된다. 그럼 네가 뭔데? 난 나야.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해라. 규진아, 예전에 재훈이 형 여기 나왔을 때 무지하게 떨었어. 저기 죄송한데 학부 형님은 나가주시겠어요? 같이 들어오시면 안 되거든요. 부스 탔다! 와, 진짜 걸린 진짜 걸린 거네. 네가 뭔데 나한테 전화를 했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재훈이 형이 많이 부르지 규진아. 그래도 한 시도 때도는 아니고 나는 또 술을 안 먹으니까 격주? 격주로. 격주로. 아, 그러면 격주에 한 번씩 부른다는 거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얘기야. 왜냐면 뮤즈가 거의 24시간 붙어 있거든. 거의 휴지됐더라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진짜 아니 근데 그 녹바코탁재훈 너무 잘 됐잖아. 얘 순수하지 않아요. 아니요, 순수합니다. 오빠를 받쳐준 사람이 몇 명 없는데 네. 너무 잘 받쳐줘.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어떻게 그게 섭외가 된 거야? 재훈이 형도 낯가림이 있는데 그게 원래는 내가 고정이 아니었고 내가 1, 2회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승진이가 3, 4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1, 2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내 할 거 다 끝냈다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어. 난 그냥 재훈이 형님을 눈앞에서 본 것만 해도 너무 영광이고 그래서 막 짐을 이렇게 주섬주섬 싸고 있는데 PD님이 이제 재훈이 형님 대기실 딱 들어가면서 싹 문이 닫힐 때쯤 규진이 어떡할까요? 살짝 딱 들려. 들렸대요. 살짝 들려. 근데 나 막 지우다가 아 이거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 들리는데 거기서 살짝 들리던 게 한 번 더 보자 해서 3, 4회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다행히 재훈 형님 계속 가자 해가지고 처음 한 게 이제 지금까지. 포동이 형 같으면 제작진이 규진이 어떻게 한 번 더 써볼까요? 규진이가 또 토속신앙 이런 거 저거 엄청 좋아하거든. 맞아 맞아. 아니 또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 경기도 저기 양주에 뭐 예약하면 한 1년이 넘게 걸려. 그런 데를 우연찮게 내가 갔어. 물어봤는데 거기가 야 용해. 진짜? 뭐 이런 거 생년월일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뭐 동전 짤깔짤깔짤깔 하더니만 바로 얘기를 해줘. 뭐라고? 이제 여자친구 언제 생기냐 물어보니까 일단 너는 빨리 여자를 만나야 돼. 올해 무조건 만나야 된다. 왜? 내가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주머니가 단단한 여자를 만나야 이제 너가 집도 사고 이제 빨리 된다. 평소에 돈을 좀 많이 써? 아니 난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는데 막 있진 않아. 많이 사. 아니 많이 써. 옷 아니, 맨날 사. 아니. 뭐 명품만 사 입는다는 얘기를 하던데. 맨날 사. 아니, 번쩍번쩍하네. 아니, 가야 박혀 있는 거네. 아, 요거는 복주 선배랑 한 코너에서 처음으로 1등을 한 거야. 그래서 상금을 받았는데 그 상금을 어떻게 좀 쓸까 하다가 아, 이 시간을 기억하자 해가지고 보통 핑계 다는 텐데. 맞아요. 근데 그건 처음이 진호 아이가? 진호가 예능 촬영하는데 야외 촬영에도 명품을 다 신발을 입고 오더라고. 아니 이진호 대감 아니 버벌 이씨요. 아니 버벌 이씨군요. 버벌 이씨. 진호한테 영향을 좀 받았어? 진호가 집에 초대를 이제 많이 해. 맞아.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미담일 수도 있는데 괜히 불러. 근데 그냥 안 부르고 그때는 막 군대 상황극에 빠져있을 때야.
신호가? 어. 여기는 대대장님 중령이고. 근데 그걸 우리가 때려 맞춰야 돼. 그냥 같이 회의를 하고 있어. 같은 자리에서 막 회의하고 있으면 그냥 하고 싶나 봐. 이거 갑자기 오동상병 나를 부르는 거야. 갑자기 오동상병 받아줘야 돼. 예, 대대장님. 경계 근무는 잘 쓰고 있나? 예, 13초소 경계 근무 중 이상 봅니다. 뭐 명일 일가가 어떻게 되나? 어, 좀 뭐 개인 정비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상황극을 하는 거야. 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럼 명일 17시까지 행정반으로 오도록. 집으로 오라는 거야. 자기 집으로. 놀자고. 그럼 가! 가면은 어, 대대장님 저 용무이스 왔습니다. 그러면 막 청소를 막 하고 있어. 어, 왔니? 나만 하나? 그럼 또 같이 청소하라는 거야. 상황극 연속이야? 어, 연속이야. 근데 청소할 것도 없어. 근데 아, 뭐 대충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몰래 쓱 와가지고 봉투를 이렇게 줘. 네, 용돈을 주고 싶은데 아~ 그냥 주기 부끄러우니까 아~ 그래, 괜히 그렇게 이렇게 줘. 괜히 그런 거야. 근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야. 또 가면 또 옷장 막 또 많아, 명품 신발. 나 명품 신발도 받았거든, 비 거. 아,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본인도 이제 명품을 하나하나씩 사기 시작한 거야? 아니, 발레 X가 착착 감기더만. 아, 아니, 나 신어보니까 줬거든, 나. 그렇지. 많이 줘요, 많이 어. 줘요. 은지의 이력은 이은지 가라 사대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 아, 사실 오늘 이 멤버가 어. 이은지의 남자들 멤버로 좀 구성이 됐대요. 맞아, 맞아. 네. 아, 그 실제로 만났던 사람. 아니, 아니 뭐 썸이라도 좀 탔던 아, 사람들이야? 있었어? 승진 징은 어. 실제로 막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 며칠 전에. 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여기 나올 특별한 명목도 없고 이유도 없었어. 그냥 근데... 황영진 형 같아 되게 지금. 근데 잭슨왕. 잭슨왕 잭슨왕. 어. 근데 어 맞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래. 너무 뭐야. 근데 나는 사실 결국 은지 덕분에 내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 은지한테 그냥 카톡을 보냈지. 은지야 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 되겠지. 그러니까 와. 은지도 그냥 따뜻하게 아니야 오빠 오빠가 잘해서 그래도 기회가 온 건데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자 이렇게 또 따뜻하게 얘기해주니까 나 그 얘기를 그냥 듣고 힘이 났지 오히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 이런 얘기를 막 다들 해줘가지고 사실. 나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항상 은지가 어디 다른 프로그램에서 누구를 추천 잘하는 사람 추천회를 해줘. 항상 나를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놀면 뭐하니도 어. 추천을 또 했고 어. 그리고 뭐 출장 시보야 막 이런 것도 어. 은지 덕에 이렇게 나가고. 와 은지가 힘이 좋구나. 여기서 전화가 왔을 때도 어, 아 이거 또 은지가 또 날 추천해줬구나. 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규진이가 얼마 전에 그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 난 솔직히 당연히 집들이 멤버에 내가 있을 줄 알았어. 어머. 나를 안 부르더라고. 왜 그랬지? 다 갔어. 코빅 그 코빅했던 개그맨들 다 갔어. 해지. 진짜 좋아하면 못 불러. 아! 이게 진짜 진짜면은 너만 따로 부르려고 한 거지. 왜? 사람들이 아, 둘이 부른다고. 규진이 왔어. You are so special. 너랑 어, 나랑. 나한테 막 웃긴 남자로 되고 싶지 않아. 아, 궁금해서 왜 안 불렀는 나를. 이거 내가 연락을 못한 건 사실이야. 어. 근데 이제 지금 꾸리고 있어. 뭘 가정을? 아니. 맘수다. 아니. 맘수다. 집들이 멤버를. 어, 왜냐면 아니, 진호도 불러야 돼. 야, 집들이를 몇 차에 걸쳐서 하는 거야? 아, 그럼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사실 제가 같이 개그맨 지망생을 하다가 어. 내가 먼저 데뷔를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오빠가 이제 그 이후로는 완전 선배님이라고 해요. 어, 너는 그냥 오빠 동생 했으면 좋겠네. 응. 어, 아, 또 규진이한테 궁금한 게 많네. 네. 아, 그래서 내가 맨날 왜 나 불러? 왜 나 불러? 편하게 해라. 편하게 해라. 뭐 코빅도 없어지고 했는데 어. 편하게 해라. 자, 준비, 눈을 바라봐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어? 그게 아니고 아, 여기 보고 해. 얘기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어. 말 나하라고 안 했잖아. 안 했어. 그래? 아니, 아예 안 했어, 안 했어. 아 계단에서 했어. 코빅 계단에서. 계단에서? 계단에서? 실제로는 은지하고 창호하고 소문한 커플이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거의 우리 둘이 어 쓰리랑 부부 선배님들이지. 선배님처럼 어?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는 가끔 보는 사이지만 여기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있거든. 어, 아까 진짜 커플로 어. 오해하는 많을 걸. 정말 잘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 아, 그런 질문은 많이 들어와. 김혜준 vs 뭐 이창호. 오. 그런 질문은 많이 들어와. 내가 또 옛날에 김혜준 오빠랑 또 뭐 이런 플러팅 하는 거를 있었잖아. 했었거든. 어. 누구야? 어, 둘 중에. 혜준 대 창호. 어, 그럼 맞아. 진짜 네 명 남자 중에 오케이, 오케이. 정말 은지 스타일. 진짜 내 스타일? 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창호. 오. 어.
약간. 왜 규진이 표정 너무 규진이 표정 너무 안 좋은데? 왜냐면 스타일을 알아. 입 나온 사람을 좋아. 세찬 선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구조가 좀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 박성광처럼 느낌을 좋아하는구나. 박성광 입이 나와야 되니까 나도 김영철 해야 돼. 야 그럼 은재 눈에 김구라 형이 거의 장동건 형처럼 보이는 거야. 아래는 안 되고 여기 나와 여기 안 나와 있대. 그러니까 약간 공룡상을 줘야 돼. 공룡상 초식 공룡상은 이상준인데. 매기상이야 바닷가상이지 거기. 바닷가상 아니 근데 창호가 다정해서 좋아. 창호 내가 아까 이렇게 할 때 여기 부딪혔을 때 바로 그냥 싹 한번 만져주잖아. 아, 네가 아했어. 아했어. 바로 그냥 이렇게 싹 만져줘. 와, 따뜻하고 오히려 더. 배려심이.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세 명 다 진짜로 조금씩 은지 좋아하네. 약간 아니 인기가 많네 은지가. 그래, 어? 뭐 좋아한다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것까지 해봤어. 뭐? 내가 종로에 공연을 보러 갔어. 어? 너무 보고 싶었던 공연이 있어서 보러 갔는데 딱 이제 공연 시작하기 진짜 이제 딱 불 꺼질 거인데 반대. 이은지 전화가 온 거야. 어. 뭐지? 무슨 일 났나? 나갔지? 조용히 나가서 어? 오빠 어디야? 어, 나 지금 종로에 공연 보려고 맥주 한잔 먹고 있는데 오빠 얘기하다가 그냥 오빠 한번 같이 먹고 싶어서요 술. 어 갈게. 바로 그냥 같이 공연도 필요 종로에가 바로 내가 마포로 바로 샀지. 이 정도면 찐인데? 그리고 나 때문에 담배도 끊을 뻔한 적 있어. 진짜? 회의를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연출을 끊고 이제 연출을 이렇게 치면서 야 그럼 그거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만 좀만 짜면 될 것 같아. 근데 오빠 또 담배 피게? 안 피지 이거 끊으려고 하는 거야. 바로 거리 다시 들어와야지. 야 잘 이렇게 해놨는데도. 근데 내가 보니까 만약에 진짜로 은지가 사귀자 그러면 진짜 끊을 기세인데. 아니 보니까. 내가 지금 돈 버니까 이러는 거지. 아. 돈 안 벌었으면 안 일해. 당연히 없진 않지 당연히. 나도 배경을 보거든. 아니,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규진이랑 승진이는 막 얘기하고 그런데 창호는 애기들, 애송이들. 아니, 너무 잡으려 하면 안 돼. 너무 잡으려 하면 안 돼. 아 바람 같은 여자. 아니야. 편하게 근데 다치지만 아, 이렇게. 아, 너무 찌끔치고 타고 막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진다 그래서 더 빠져나가잖아. 그러면 선배님 제가 MG 캐릭터가 조금 있어서 MG처럼 웃으면서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MG들이 이렇게 웃는 애기들이 이렇게 웃는다고? 재미없는 얘기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집 베란다 본 적 없지? 네. 이게 우리 집 베란다? 억지로 웃는 거! 억지로 웃는 거? 신에서 이제 가장 궁금한 내 친구의 이력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먼저 창호! 창호는 뭐 국회 제왕이라고. 한두 개가 아니지? 창호는 너무 많잖아요, 국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행위방 할 때도 그때가 사실 내보다 그 캐릭터가 더 인기가 많았어. 그렇지. 맞아. 국회가 그때도 유행을 했는데 맞아. 창호하는 국회하고 뭔가가 달라. 그게 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공개 코미디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을 웃겨야 돼서 액션이 너무 컸는데 이 너튜브 세상에 오고 나서부터는 이 카메라로 다 찍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크게 연기를 안 해도 되고 좀 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사람들. 현실 고증을 한 것 같아. 맞지? 내가 그걸 자료를 편집을 해가지고 내가 가져온 게 있거든. 아, 그거 한번 보고 하자. 너무 좋아. 여기 한번 보고 할게요. 인터넷 엄청 잘 된다. 속도 빠르잖아. 연습실이야. 고객이었던 30대 A씨가 시민을 피신시키고 제안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하고 한숨에 제압합니다. 피신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 좀 해주세요. 오빤 진짜 천재야. 김갑생 할머니 김 미래전략실의 이호창 본부장이었습니다. 뭐라고? 이호창 본부장. 김갑생 할머니 김. 이 말이 되나 이게? 왜? 이게 잘 씹어야 돼. 얘가 진주 같은 걸 품고 있을 수도 있어. 나 이거 진짜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 있니? 지금 몇 명 나왔지? 김일이야. 지금 3명. 이택조 또. 이택 제이오 그다음에 이호창. 이호창 이렇게 3명.
이택조 같은 경우에 이제 개그맨 시험 준비하면서 나만의 좀 뭔가 특징이 뭐가 있을까 연기로 해야겠다. 그 중에서도 내가 주변에서 많이 본 우리 아버지 모습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아저씨의 그걸 좀 가지고 갔지. 아저씨. 저 진짜 재밌었는데. 저게 이제 타고난 탤런트다. 내추럴 탤런트. 나 의상도 어디서 뭐 굳이 뭐 사지 않고 아버지가 버리는 옷. 아 아버지가 입으셨던 거. 실제 아버지 옷을 입었어. 세월을 나는 입고 연기한다라고. 왜 아버지? 왜 아버지 옷을 사드릴 생각은 왜 안 해봤어 살면서? 우리 아빠 내 카드가 있어. 우리 아빠 내 카드가 있어. 아. 멋지네. 멋있다. 명절날은 이채한도 조금 더 올리고 날 땐 좀 낮추고. 낮추고. 다음 캐릭터는? 다음 캐릭터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 이제 매드몬스터라는 아이돌이었는데 그치. 나랑 이제 같이 콤비가 하는 곽범이라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가 장난치다가 그때 어플로 얼굴을 막 변형하는 게 있었어. 근데 그걸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아이돌 한번 따라해보자. 그거를 또 이제 했는데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음악 방송도 나갔어. 맞아. 직캠도 있고 막 그럴 거야. 그럼 나 궁금한 거 있어. 음악 방송 할 때 원래 카메라 엄청 좋은 거 쓰잖아. 그러니까 나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우린 저 지미 집에 카메라 다 떼고 핸드폰 달았었어. 아 진짜로? 어플 켜고? 어플 켜고 그래서 한 대로 8번 찍었어. 똑같은 거 때문에. 아, 한 대로 다 한 거야? 한 대로 다 한 거야. 얼굴 풀리잖아 갑자기. 근데 그게 또 이제 재미 포인트라고 하니까. 손 이렇게 하면 이게 얼굴이 하면 이게 어플이 풀려. 그만큼 인터넷 속도 중요하거든. 필터 풀려. 아이돌 롤 모델이 있어서 따라한 사람이 있었어. 그다음에 희철이도 많이 따라했어. 왜냐면 내가 희철이 뭘 따라했어? 매드몬스터에서 내가 이제 비주얼 담당이었거든. 비담이야. 들어갈 때 그냥 안 들어가더라고 항상 희철이.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 그냥 다른 아이돌들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희철이는 마지막 카메라까지. 카메라 한번 놓치면 안 잡힌단 말이야. 아, 그래서 철이는 항상 이렇게 사이사이 있어도 항상 카메라 이렇게 응시를 딱 하고 있어. 아니 이호창은 완전 그거잖아. 그 그룹의 그치? 재벌. 500조의 회사. 서장훈. 야 그럼 250배 서장훈이네. 진짜? 중갑생 할머니 김의 아들이야 뭐야? 손자. 아 손자. 그 김 진짜 먹어보고 싶다. 근데 왜 내가 재벌분들 실제로 볼 일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방송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여유로움 뭔가 그 다음에 이 뭔가 급하지 않음 이런 걸 보고 많이 좀 있어도 티 안 내고 진짜 이 형 안 급해. 화장실 갈 때도 천천히 그러다가 바지에 실내를 하는 경우가 있어도 절대 뛰지 않아. 천천히 정말 천천히 역시 그래서 딱 화장실 가다가 세고 있는 순간 갑자기 그냥 다시 웃는 경우도 있어요. 천천히 언제나 인생은 슬로울리. 뭔 X를 너는 그 얘기한 좋은데 사람들이 간혹 그걸 믿는단 말이야. 그게 뭔데? 진짜 믿더라. 근데 그 이호창 영상 중에 밥풀 영상 있잖아. 그 유명한 영상. 그거는 나 진짜인 줄 알았어. 사람들이 나 진짜 저기 있구나. 저거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거 맞지? 김갑생 할머니 김에서 우리 김갑생 할머니 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고객과의 신뢰입니다. 이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하면 유리의 금이 간다. 연기를 잘해. 야, 그러니까 진짜 저런 재벌이 있을 것 같잖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커스터. 저건 지금도 아직 댓글이 달려. 잠깐 풀하지 못했어요. 새로 식사 맛있게 하시고. 흔들리는 거지. 근데 이런 구독. 누가 회사에서 몰래 찍는 것처럼. 이거 범영이 찍어준 영상. 저건 지금도 믿고 내 이름이 이창호가 아니라 이호창인 줄 아는 사람도 많고. 맞아. 이호창. 진짜로 재벌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 많아. 그래서 나는 내가 저거에 캐릭터에 빠져있다 보면 내가 진짜 저걸로 들어가는 줄 알고 내가 택조는 하면은 무조건 난 그날 스케줄은 다 등산복 입고 다녔거든. 그럼 이제 깨지도 않아 목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때가 이제 대선 토론 시절이었어.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등산복을 입고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딱 막는 거. 방송국에? 이상하게 아이신 줄 알고. 내가 깨면 안 되잖아. 아 컨셉. 나 오늘 여기 스케줄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는데 저 밖에 나가서 같이 응원하셔라.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오늘 진짜 라디오 스케줄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된다. 나 진짜야. 그래서 이제 작가님 내려오고 뭐 해서
작가님한테 아 왜 이걸 지금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나 지금 가는데 작가님이 나 이제 알아봐요 나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수근이 형이 얘기한 KBS는 확실히 연기 이거가 확실하다 부족하다 자기 타이밍 왔을 때 정확히 치고 빠지지 시간이 끝나면 40분 조용할 거야 창호는 어 맞아 맞아 기모 왔다가 KBS는 끼어들질 않아 잘 제일 중요한 낄낄 빠빠로 이제 딱 낄 때 끼고 빠질 때 확 빠지겠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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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이도 약간 KBS 색깔이 나네 이제 끼고 싶은데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다른 사람이 차고니까 내가 계속 듣고 있었어요 전혀 혈색 안 좋지 괜찮아 반짝했는데 내가 원래 안 지쳐야지 달려봐야 지금까지 제이 할 때 어땠어 한번 대답해봐라 그치 승진 고마워 예전에 이제 개그맨 지망생 시절은 짜는 얘기야? 이 사진에서 다 정리가 됐어 근데 개그맨이 되고 나니까 확실히 이게 인생이 좀 바뀌는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 아는 형님들이랑 막 이러면 가게 이렇게 오픈하면은 놀러 가잖아. 근데 클럽을 오픈했다 그래서 놀러 갔어. 근데 맨날 나는 기대를 안 하고 가는데 오늘따라 그날따라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있지. 용기도 좀 생기고 좀 이제 술도 좀 먹었겠다. 그래서 옆에 계신 여성분한테 물어봤어. 번호를 주더라고. 먼저. 그래서 내가 그 여성분한테 전화를 했어, 용기 없어.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예. 아, 저 아까 그 친구인데요. 예. 아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기 실례가 아니라면 지금 한 잔 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떡해요. 제가 지금 택시 타고 양화대교 건너가고 있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꼭 봐요. 근데 내 통화랑 이 앞에 통화랑 뭐가 자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설마.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가고 계시다 그랬죠? 저 지금 양화대교 건너가고 있어요, 택시 타고. 아, 그래요? 내가 툭툭 쳤어. 근데 그 여성분 저기 KBS가 놀라는 거야. 다른 방송은 어떻게 놀래? SBS가 자, 양화대교. 맞지 않는 거지. 이제 저기요. 저기요. 아! SBS. 아! SBS. 아,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네가 그렇게 TV에 놀랄 게 없잖아. 세계에서. 야, 차고 연기를 못두고 나가네. 사실 나도 이제 부캐가 몇 가지가 있는데 피식 대학 덕분에 만나게 맞아. 된 기름지라는 캐릭터가 있어. 이제 거기는 2005년도에 머물러 있는 언니여가지고 약간 모자도 약간 본치 같은 거. 모자는 이거 뭐예요? 반짝이에도 본치? 앱에서도 부비부비 홍비에서도 부비부비 그냥 부비부비 전속이야 놀토잖아 놀토 밀리부에 같은 데 가서 이제 댄스 막 이렇게 춤 걸스 입학 캔높이 파 인올라라떼 막 이런 걸 추고 캔높이 파 맞아요 우리 엑스맨 때 맨날 나오는 거 예스맨 맞아 이런 춤 춤출 때 맨날 나오는 거 그런 시절의 언니 05년대에 머물러 있는 언니인데 우리 친언니가 또 06학번이라서 뭐 우리 언니의 어떤 패션 같은 거를 또 다 따라하기도 하고 뭔가 그 코미디언들이 관찰력이 좋다 보니까 부캐로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 은지 그걸 잘하지 않아? 나는 한국이랑 미국의 그 연애 리얼리티 그 인터뷰하는 거 있잖아 한국과 미국의 차이 그거 한번 보여줄게 그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뭐 나는 솔로나 뭐 그런 우리 프로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미션 고지 왔을 때 문자가 왔을 때 뭐 띠링 그리고 미국 투핫 그치. 그런 데서 문자 고지 왔을 때 비교해서 보여줄게 먼저 나는 솔로 아 이거 뭐 이거 하신 거예요? 아 이거 하셨구나 띠링 문자 왔어 이게 이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투하 그건 좀 세잖아 수근아, 투핫 꼭 봐줘. 투핫은 어디서 하는 거야? KBS에서? KBS에서 못해, 재현. 아,
아니, 승진증이 춤을 잘 춰. 원래 꿈이 댄서 아니었어? 어, 그래? 꿈이 댄서? 댄서까지는 아니고 나는 그냥 개그도 원래 내가 감기 물 좀 마셔. 진짜 뭐야? 아, 진짜 용기야, 기침, 뭐야? 그냥 기침하는 거 아니겠지. 아니지. 어, 나온다. 어? 비트박스. 이게야? 날씨가 이제 호동아 봄이잖아. 봄이지. 봄이면 또 뭐야? 그 나물. 나물들 딱 넣어가지고 고추장 넣고 밥을 이렇게 팍 비벼가지고 밥을 팍 밥을 팍 밥을 팍! 기상적인 없어! 그냥 위에서 나 그런 거 또 하나 보여줘? 야, 너 나한테 통보하지 마! 통보하지 말라고! 통보! 이것도 은지가 들어오기 전에 오빠 재밌으니까 오빠 천천히 호흡 갖고 다 즐겨. 천천히 보고. 아니야. 톰본이 약간 좀 몇 년 전 신상춤 있다는 좀 소문 있던데. 아 신상춤. 아 이거는 내가 최근에 그냥 홍대에 사촌 형이 클럽을 하셔. 왜 얘기 안 했어? 근데 아, 얘기하자 같이 가자. 근데 거기가 가면은 거기는 힙합 꽃나무를 꿈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약간 리틀 송민호 친구들이 되게 많지. 그 송민호 딱 춤출 때 특징이 좀 있어. 그치. 있잖아 약간 그게 막 힙합 막 그거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어떤 느낌인지 홍대의 그 힙합 꽃나무 친구들이. 수근이는 완전 알지. 음악 한번 주세요. 준비했어. 가게 딱 홍대 다 이러고 있어요. 야 준비했어. 가게 딱 홍대 다 이러고 있어요. 야, 맞아. 되게 멋있어. Black top, big T-shirt, Billy. T-shirt, Billy. 이게 댄스가 되니까 이거 살리네. 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 한 모금 먹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해라.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준비한 거 다 터지잖아. 지금 기분 너무 좋아. 이거 알지? 아 부러워. 근데 규진이 기다려. 규진이 차려올까? 규진이도 원체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본인 아이디어 이런 유행어를 갖다가 돈 받고 판다고. 내가 팔려고 판 게 아니고 그때 코빅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재성이가 부르더라고. 황재성. 황재성이가 가니까 되게 안색이 안 좋아. 자기가 이제 라스에 나가게 됐다. 얘기하더라고. 근데 재성이에게 라스는 약간 좀 안 좋은 그게 기억이 있는 곳이란 말이야. 옛날에 웃음 사망꾼으로 한번 나왔어. 맞아. 한번 진짜로 한번 그랬어. 이제 한 번 더 나가게 됐는데 이제 초조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의 이제 개인기를 좀 사자. 대신 난 내가 돈도 주고 그리고 분명 방송에서 할 때 이거 후배 누구 거다. 출처를 밝혀준다. 너 개인기 뭐 있냐. 그래서 길 가다가 얼굴에 거미줄 걸렸을 때 연기하는 그 재성이 거 아니었어? 규진이 거. 아 그게? 장군인이지. 그거를 5만 원 주고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 봐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 반응이 안 좋았구나. 편집도 됐어. 우리는 많이 봤는데 그 예전에 거미줄 걸리는 거. 뭔데 그거요? 궁금하네. 오리지널 한번 봐. 오리지널 보여줘.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 원래는 어떻게? 길 가다가 얼굴에 거미줄 걸렸을 때. 여보세요. 야 승진아 나 저기 너 JTBC 왔어. 야 2시 반까지 오긴 했잖아 지금. 야 호동 선배가 늦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알았어 그 잠깐 일단 알았어 잠깐만. 어디 있는 거야? 그건데 잘한대. 이게 이제 잘 안 됐나 봐. 그래서 이게 니꺼네. 니꺼네 재성이가. 재밌어요. 지하철에서 아저씨들이 전화 받을 때. 지하철에서 아저씨들이 전화 받을 때. 지하철 전화 지하철 온다. 지하철 온다. 상민아. 지하철.
들었어요. 사장님 되는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지 어, 맞아, 맞아. 누군가 아 신원이 확인은 뒤에 받아야지 어, 좀 놀랬지 좀 놀랬지 아 이거 유튜브에서 막 빵빵 터지는 거 여기다 너무 대박이야 대박 봐봐 카메라만 몇 대야 이게 장치 사정할 때 그 아저씨가 세수는 어떻게 하는데 그 아저씨가 세수는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지금 갔어 집에 갔어 세수를 해야 집에 가서 아이고야 아이고 대다해야지 어 그렇지 어 아이다 으쌰 아까 그 아저씨 아니야? 아저씨야? 원래 발성이 좋은데 이래 하면 스타될 수 있어? 어, 있지 있어 있어 아, 그래? 어 이거 역주행 간다 이거 그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죠 아. 믿으면 돼 믿으면 아니 진짜 세수하는 아저씨는 KBS 아저씨 어 여기가 더 디테일해 이거 이거 완전 전화도 어. 원래 이제 전화도 다르구나. 케이비 택시 아저씨 택시 아저씨. 아 또 왜 전화했어 지금 여기 저 차네. 여보세요. 아, 왜 지금 가고 있어. 지금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가고 있는데. 아 이거 왜 욕을 하고 있어 금방 간다니까 그 이제 알았어 내가 이따 도착해서 할게 어.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맨날 해도 몰라 이거 그래 아 마지막이 이거 좀 해줘봐요 이거 맨날 이걸 몰라 NFC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NFC 디테일 디테일 맞아 NFC 이거, 뭐야 진짜 그거 어, 어, 어 이거 아유 이제 집 왔어 아, 연결이야 아유 열었네 몰라 저 씻고 왔어 저기 저, 하다가 아유 안겨 안겨 아유 플래팅 요즘 하는 거 유행하는 거야. 이거 한번 보이도. 요즘에 짱호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짱호 창호 오빠라 플래팅 티키타카라고 정말 그냥 무대본. 약간의 뭐 배경 정도 뭐 그 정도만 갖고 그냥 맞아. 녹화를 해버려. 아 좋아하는 노래다. 네. 미녀 좋아하는구나. 깨지마 찡찡하면 깨지마 찡찡하면 깨지마 왜 찡찡하냐. 다 던져주면 그냥 거기서 무대본으로 우리는 해. 어, 아무 때나? 아무거나. 뭐 카페 이런 데도 되고? 어, 다 돼. 그럼 카페에서 그냥 만난, 낯선, 오늘 처음 만난 거야? 그 카페가 이제 장훈이 형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야. 아, 진짜? 오케이. 장훈이 형 건물 1층. 자리가 많네, 카페에. 비가 와. 여우비. 아, 뭐 먹지? 왜 저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연하게 주세요. 아, 한 잔 더 주세요. 아, 자리가 없네. 아, 저, excuse me. 네? 아, 저기, 여기 지금 만석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자리 좀 같이... 네, 그렇게 하세요. 아, 이건 그냥 좀... 제 거예요? 예. 우와. 커피 아직 안 시키신 것 같아가지고. 어, 신기하다. 어, 저도 커피 카푸치노밖에 안 먹거든요. 대박. 아니...
이렇게 빠르다. 이거 바로 생겨나고? 야, MG! 야, 만나자마자 무슨 깍지를. 야, 하이파이브에 깍지를 껴. 킹 받는 게 보이드레잖아. 사진 찍었어, 사진 찍었어. 아, 근데 심장이 왜 이렇게 뛰냐? 아까 뛰어와가지고 막 심장 뛰는 거 아니에요? 뛰어와서 심장 뛰는 거 아닌데? 그쪽 봐서 심장 뛰는 건데? 아? 이거 사진 에어드롭으로 보내드릴까요? 에어드롭. 아, 죄송해요, 저 삼만 쓰거든요. 아. 그러면 혹시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어, 잠깐. 아? 아. 눈치챘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 번호 알아내려고 지금 저한테 수작 부리시는 거잖아요? 제가 좀 서툴러서요. 제가 010까지는 알아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은... 그건 같이 점심 먹으면서 알려드려도 되죠? 그러면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내일도 하나? 내일이면... 그래요. 내일도 하나. 야, 아무리 빨라도 씨. 야. 이게 야, 안 돼. 김영철은 이거 진짜인 줄 안단 말이야. 나 영철이 웃겼어. 나 완전 상황극 빠졌어. 김영철이 이거 써먹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 바로 민들레어 좋아한다. 은지는 되게 요즘 세대 같아. 창호는 우리 때인데. 아이 걸렸다 이런 거 다 우리 때야. 이런 거 뛰어오고 비털고 막 이런 거는 그치? 야, 그리고 집에 스크루 집어서 소리 세련돼 이렇게 올려. 그런 모습을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레트로 레트로 레트로. 킹마다 하는 거. 오늘 입학 신청서 전학 신청서지 마지막인데 라이벌이라고 해놓고 내 이름을 적었는데 이수근. 어, 이수근은 뭐야? 나랑 뭐 라이벌 할 게 없는데. 키가 라이벌이라는 얘기인가? 재치인가? 재치? 당구? 근데 사실 나는 뭐가 좀 자신 있냐면 코미디언들이라면 다 알 거야. 우리가 진짜 옷을 빨리 갈아입거든. 맞아. 코너가 우리가 총 뭐 다 해서 한 8개면은 막 난 5개까지 나간 적이 있었어. 맞아, 맞아. 그러다 보면은 진짜 옷을 진짜 빨리 갈아입는단 말이야. 근데 수근이도 옷 진짜 빨리 갈아입잖아. 내가 왜냐면 와! 수근아, 너의 실력을 보여줘. 이게 뭐지? 그치, 예전에는 이렇게 막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갈아입고 또 나가는 게 있고 막 그랬거든. 그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은지가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 진짜 빨리 갈아입는단 말이야. 맞아. 근데 난 옆에서 봐! 근데 그걸 네가 왜 봐? 그걸 왜 봐? 그걸 봐. 아니, 직접 보는 게 아니고 파티션이 있고. 그러니까 왜 여지가 있었다잉? 왜 여지가 있었다잉? 가림막이 있고! 가림막이 있고. 이제 나도 이제 갈아입으면 먼저 이제 갈아입는다는 거지. 그거부터 얘기를 해줘야지. 난 옆에서 봐, 이러고. 내가 왜 여지가 있었다. 나도 막 갈아입고 있으면 먼저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막 화장 고치면서 규진 씨는 호패를 좋아하나 봐. 어, 뭔지 다 입고 와가지고. 아니 그래서 아영 나오면 뭐 대결 같은 거 많이 하길래 나는 수근이랑 한번 옷 빨리 갈아입기 대결을 재밌겠다.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그래. 아니 진짜 빠르거든. 마지막 단추를 이거를 진짜 마지막 단추를 여기까지 채우고 나와야지 끝나는 거라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그치? 와, 근데 쉽지 않을 텐데. 지는 사람이 커피차 보내줍시다. 어, 좋아요. 빨리! 자, 언제냐, 손이냐, 손이냐, 언제냐, 언제 벌써 쓸 수가 3, 2, 제발 손 시작!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천천히 그냥. 그래! 집에서 하는 대로, 하는 대로. 그래, 연습한 대로, 생각한 대로. 고민이다 생각하고. 자, 소근이 나온다. 소근이 사. 소근이 나와, 나와, 소근이 나와. 소근이 나와. 나오기를 바래. 이게 단추가. 자. 이거 단추 뭐야? 왜, 왜, 왜? 이거 단추 이거. 은지야, 차분하게, 차분하게. 소매도 하는 거, 소매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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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발짝.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발짝. 우와, 우와. 진짜? 야, 여기 밑에, 밑에. 너 이거 소매 안 했잖아, 오른쪽 하나. 아! 목까지 다 잠궜어. 난 못 잠궜어. 얘는 목까지 잠그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 언제야 다음 주 커피 마실게. 잘 마실게.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 잘 먹게. 전자 잘 먹게.
나도 보내줄게 커피차 너 필요한 대로 내가 장난으로 한 말인잖아 진짜 보냈네 그러니까 야, 형님들 거 안 할 거 돼요? 야 씨 지들이 알아서 먹는 거지 형님들이니 어. 어렵대 어. 오늘 우리 모탈 모쏠 탈출하는 거 맞지? 맞겠지 맞겠지 맞지? 여기가 맞지? 맞다 유, 유명한 아는 헌팅 코처 어, 나 떨려 나 처음이라서 헌팅 코처 아, 나 처음이라서 야. 안 떨려 안 떨려? 아 뭐가 떨려 내가 누구야 어 들숨에 헌팅 날숨에 헌팅 내가 누구야 어 들숨에 헌팅 날숨에 헌팅 I'm a hunting girl We are hunting yeah 나 헌팅 전문거리잖아 나만 믿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있잖아 수미랑 호미는 어디 중세시대에서 온 거야? 어 그치 니네 여기 진짜 어. 핫한 거 맞아? 네. 아 물이 아 거지 같아. 아 야. 야, 너는 재홍이잖아. 야, 저기 건너편 야, 야 저 사람이야. 주유소 습격 사건에 나온 사람 아니야? 저 노란 머리. 힘들고 외로울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뭐하지? 뭐야? 매력 있다. 뭐야 진짜? 야 저쪽에서 우리 쳐다본다. 어? 저 빨간 건 오늘 어떻게 큰 그림 한번 그려볼까 오늘? 헌팅 한번 세려? 여러분 저도 헌팅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먼저 나서 볼까요? 오 좋아 좋은데? 뭐야 재벌인가? 신셰스! 신셰스?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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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이거 준비하냐고. 아이고 말은 아직 준비하냐고 내가 좀 오래 걸렸지 뭐야. 아 이모! 아이고 누가 시켰지 아까? 아 여기서 시켰지 맞아 맞아. 아 자자자자 이거. 아니 저 좀 어? 어떻게? 뭐야? 뭐야? 뭐 우리 쪽 주제는 뭔가? 어? 옆 테이블에서 보내셨습니다. 아, 저희 이거 나 때문인 것 같아. 오, 냄새. 오, 냄새. 뭐 제사도 아니고 황태 뿌린 거잖아. 우리 집에서 제일 유명한 거. 진짜로요? 저 저쪽 가서 좀 전해주세요. 주접을 있는 대로 떨고 있다고. 저희가 안 시켰는데. 제가 안 시킨 거 아는데 옆 테이블에서 보내셨습니다. 저기 누가? 인사 좀 해. 인사가 늦어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김갑생 할머니기 미래전략시 전략본부장 이호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혼자 나가지 않고 싶습니다. 나 그게 완전 좋아하는데! 혼자 나오고 싶다니. 저 사람 피식대학에 나온 사람 아니야? 대학까지 나왔어? 근데 저 혹시... 네. 레게 하세요? 레게가 뭐예요? 레게요? 잠깐만 내 마음 슬레게예요. 자, 멘트 치는 거 보니까 다들 모태솔로가 확실한 아니, 잠깐만, 미안. 야, 브룩레스너 조용히 좀 해. 조용히 브룩레스너 조용히 해. 어쩐지 어디서 봤다 했어. 오늘 경기 빼고 왔어요. 아, 유명한 사람이 왔네. 뭔가. 형님, 액션 어떨까? 야, 브룩레스너가. 야, 브룩레스너가. 결투자. 아, 왜 그래요, 저한테 계속? 왜, 너 마음에 들어? 쌍둥이세요? 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닌데요? 쌍둥이 아니세요? 네. 그렇다면 세상에서 1등으로 잘생겼겠다. 브룩레스너랑 쟤미 신출한 되게 많다. 쌍둥이세요? 어? 아닌데. 플러팅이다. 장축 세우고 아니 본 것 같은데. 플러팅이다. 플러팅. 야, 나를 확보하면 안 되는 저. 내 어깨가 탈골됐나 봐. 얼마 있냐? 너무 쓸 수. 얼마 있냐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저희 카카오페이스. 카카오페이스. 얼마 있어? 얼마 있냐고. 손가락 조심하세요. 손가락 잡고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저기요. 넌 얼마 있냐? 아니 저기요. 왜요? 왜 자꾸 저희한테 말 시키시는데요? 말해보세요. 나 돈 많이 좋아하거든. 어? 돈 있어? 아니요, 전 신용불량자예요. 그래? 네. 그러면 오빠 오늘 카뱅에 26,000원 정도 있거든? 오늘 니한테 몰빵하고 나 첫차 타고 집에 간다. 그게 뭔 소리야? 매력 있어. 매력적이야. 뭐야. 이 아저씨 왜 이래? 왜요? 신용불량이야? 네. 나도. 신불나보. 저기 끝에 있는 그 여자분 MBTI가 혹시 QUTY 아니에요? QUTY? QUTY 아니에요? 기억하기 전에 QUTY 뭐예요? 아,
CUT가 뭐냐고요? 어머, 난 저게 맞는 줄 알았어. 잘 맞네. 머리에 등기 없는 게 나랑 똑같다. 아니, 나 저 계속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근데 뭐 보든가 말든가 관심 없는데 얘기 좀 하지 말고 저쪽으로 좀 커져줄래요? 어머, 도도해. 혹시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 강사로 일하지 않았어? 단조, 단조 있니? 여기요, 높은 데 안 올라가도 되니까 좀 딴 데 가서 놀아요. 아우, 왜 우리한테 자꾸 집적. 사실 나도 저분이 우뚝 서수신 분이 마음에 들거든? 오, 그냥 바로 가야 돼, 그냥. 오, 야. 아, 멋있어. 왔어. 저기, 손 한번 재볼래요? 응? 어디서 손을 대서 그래? 저 뭐 나쁜 사람 하시네. 아닙니다. 나라 녹봉 받는 사람이에요. 나라 뭘 받아요? 녹봉. 제발. 어머, 우리 장미 손 너무 아담하다. 어, 요 왜 이렇게 크지? 왜요? 뭐가 있... 어, 왜 이러지? 심장이 계속 너무 빨리 뛰어요. 빨리 고쳐줘요. 심장이 계속 너무 빨리 뛰어요. 빨리 고쳐줘요. 왜 한 놈만 패냐고요, 자꾸. 호호해줘요, 호. 한번 해줘요, 호 한번 해줘요. 와서 호호해줘요. 아직 붓기 안 빠져서 그래요. 해줘요. 어저께 수술했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좀 좋아해주면 안 되나. 야, 사람 이미지가 있는데. 야, 내가 사망을 날렸는데. 그걸 참 너무하네. 저런 좀 재량 기립시다. 미안해. 네? 아저씨도 한마디 하세요. 관심 없어요?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설마, 설마 레오지카 알라스트로 다르지 않을까? 옛니네 알라지에. 제가 맞은편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 거슬리게 한 사람?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거슬리게 할까 봐 저만 볼 수 있게 좀 가리겠습니다. 어? 저만 볼 수 있게 좀 가리겠습니다. 자, 다들 플러팅 멘트에서 지독한 외로움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준비를 했죠. 매칭률 100%를 자랑하는 아는 헌팅 포차입니다. 이 포차의 핫한 커플 매칭 이벤트 열심을 잡아라! 커플이 되려면 뭐니뭐니 해도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성분들은 한 명씩 제시어가 쓰여진 머리띠를 착용하고 남성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여성분의 해당 제시어를 말하도록 이끌어내면 됩니다. 네. 이때 성공한 남성분은 즉시 그 여성분과 커플이 되는데요. 네. 안! 여러 번 마침 남성분이 있다면 그때는 선택권은 남성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아주 쉬운 단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미만 모르는 우리가 모두 아는 이 단어입니다. 아, 이거를 제가 하면은 아, 그렇죠. 그 단어를 유도하는 게 우리 남성분들의 남성팀의 네. 네. 남성팀의 네. 글자 작아서 바로 나오나요? 어? 어? 저래. 다시 와. 어, 다시 와. 입에다 해. 역시 안 넘어가네. 정말. 무슨 얘기를 해? 뽀뽀를 했다? 어? 잠깐만. 어. 이런 말이 아닐까? 어? 어? 갑자기? 바로? 미친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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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자. 아니, 사장님. 예. 오늘 제가 먹은 거 네? 저 아가씨한테 달아주세요. 어? 아, 계산을 이쪽에서? 네. 저 받을게요. 어, 매너 좋다. 부탁해요. 와, 되게. 저 사람 너무 괜찮다. 완전 내 스타일이네. 완전 내 스타일. 참신한데? 참신한데? 너무 신박해. 신선해. 얼마나 신선해. 얼마나 자신 있으며. 잘생겼어. 가! 가라고! 어? 너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어. 어? 돈 많은 애가 생겼거든. 오. 너같이 돈 없는 애하고 만난 게 내가 정말 후회스럽다. 딱 귀여워. 너 양아치지?
어? 어? 그것보단 괜찮아. 어? 어? 양아치보다는 난타나야? 어, 양아치지. 너 어? 이게 너무 어? 이거지? 어? 어? 이거지? 어? 어? 그래 그래! 자, 얘기들 해봐. 자, 얘기들 해봐. 야! 이건 안 돼! 자, 들어가셔야 돼. 열심히 했으니까 아쉬워지! 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기회가 끝났어요. 아저씨, 기회 끝났어요. 이 휴지통 같은 자식아! 아,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혹시 100단이야. 혹시 뭐 연결되고 싶은 사람이 살짝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 답을 얘기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좋죠, 좋죠. 소미가 손석구 같은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손석구 같은 사람 좋아해. 오, 손석구 같은 스타일. 손석구랑 닮은 사람이 내가 좀 발석구 닮았지. 발석구. 난 손석구가 아니라 딸린 식구야, 그냥. 어, 딸린 식구예요? 와, 와, 애드립 정말. 애드립 정말. 야, 너 내가 오늘 집에 갈 때 어? 그 모범 택시 딱 불러주고 어. 너 명품 좋아하지? 내가 이거 보이지? 어. 강남 강아지 명품 딱 사줄게, 알겠지? 어, 나 사귈 거야? 어, 사귈 거야? 그럼 사귈 거야. 잠깐 기다려봐. 어, 어 자기야, 어. 헤어지자. 어, 나 새로운 여자 생겼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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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빨리. 나 끊어. 때문에 그 여자랑 사귀, 헤어지는 거야, 지금? 끊어. 야, 이 쓰레기 같은 어! 두 번째. 자, 우리 호미는 요겁니다. 호미랑 아주 잘 어울리는 단어죠? 요겁니다. 야, 너 지켜. 요거예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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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너 지켜. 요거예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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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바로, 바로 움직이는. 와, 너무 아담한데? 어, 오. 뭐야, 깜짝이야. 미안해요. 왜요? 그냥요. 어? 어? 유발하려고, 유발하려고. 야, 머리가 다 됐어. 아니, 다 나오네, 너 왜 이래. 돌아온 언더테이커! 왜 미안한데? 그러게요. 어? 뭐야? 하나 더 생기겠죠? 기분이요. 미쳤나봐! 미쳤나봐!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어, 진짜 아프다. 조심하세요. 어, 진짜. 진짜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돼, 야. 내 머리 가려줄 때 언제 이거 진짜 짜증나. 짜증나? 아, 짠나. 짠나 아니에요.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워? 다른 분들 도전? 다들 왜 시켰어? 너 도전 날 의욕이. 아, 하고 의욕. 계세요, 하고 계세요. 어. 와. 어, 저거 병으로 깔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미야. 어, 나 사이도 저런데. 진짜 여기 알바하는 사람 같나? 목마르죠? 네. 제가 사는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어? 어. 정민 씨도 목마르죠? 정민 씨도 목마르죠? 네, 이거. 제가 사는 겁니다. 어? 어? 왜 저기만 안 줘? 영미 씨도. 아, 저도요? 어, 우리 은지 씨도. 어? 우리 희미 씨도. 어, 저기요! 네? 이건 제 건데요? 넌 대체 누굴 보이는 어? 거냐? 어? 어?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나 집중하지 말아요! 어? 어? 아, 너무 이렇게 바로 나오겠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잖아. 어. 아, 옛날에 솔로. 옛날에 농구 볼 때 한 번 자유투 하나 실패해갖고 참 졌잖아 한 번. 어쩌라고? 오! 어쩌라고?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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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는 농구를 건드려야 되네. 나 사석에서도 어쩌라고 잘 안 쓰고. 자, 다음 영미 갑니다. 영미. 영미. 아. 와, 영미 끝! 잘했어요. 영미 솔로. 그 자기 요새 되게 예뻐진 것 같아. 자기? 자기? 아, 좀 고백해도 돼? 어? 어. 잇몸 색상이 어, 참 건강하다. 좋다. 어, 나 좋아해? 오. 못생긴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 했다며. 뭐 전체를 다 한 거야? 아니면 반 한 거야? 어? 그냥 던져준다. 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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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영미 실패. 이분 최근 처음 나왔어요, 실패가요. 실패 살면서 처음이에요. 은지 같아요. 나 맞춰야 돼. 어, 요겁니다, 요거. 자. 어우. 어? 겨드랑이. 매력있다. 겨드랑이 먹는다고? 어? 덤비고 싶다, 나도 같이. 어? 야, 어? 야, 서 쿨. 냄새나? 귀여워. 은지. 귀여워.
너무하잖아. 귀여워 아닌가? 어, 나랑 사귈래요? 네? 나랑 사귈래? 제 친구 호미랑 사귀었었잖아요. 아니 아니 그런 건 필요 없고 난 딱 은지 씨랑 딱 세 달만 만나고 싶은데? 어? 어 왜 세 달이? 어? 어. 왜 딱, 저를 왜 세 달만 만나고 싶어요? 넌 딱 세 달짜리야. 어? 어? 진짜 꼴 보기 싫다. 어? 야, 알고 있었네. 어. 자, 이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강아지도 어? 내가 키우고 청소도 내가 하고 넌 게임만 해. 어? 오, 소스이 너무 좋아, 자기야. 어? 나랑 결혼하자. 와! 나랑 결혼하자. 와! 커플이 완성이 됐습니다. 커플의 시작은 매칭이지만 완성은 커플의 케미가 아닐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완벽한 케미의 커플을 뽑아볼 대결! 커플 물살이기 대결! 여러분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다가 노래가 멈추면 본인 커플과 대결해볼 만한 커플을 골라 이 원형 라인에 들어가면 됩니다. 와, 아까 우리가 제가 드리는 다양한 종목의 2대2 커플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이긴 커플은 진 커플에게 종이컵 물사대기를 시원하게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 주세요! 와, 야 이거! 이번 미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커플끼리 줄다리기 대결을 해서 줄다리기 대결을 해서 이기는 팀이 승리하는 대결입니다. 예! 예! 자, 결승 매치는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고. 근데 줄다리기야. 같은 걸로 가야지. 자, 준비되셨죠? 준비! 시! 천천히 보다 하자. 천천히 보다 하자. 그렇지. 어,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어, 그렇지. 아니, 여기 너무 안정적인데. 그렇지. 어, 세다운데. 오, 세다. 오, 세다운데. 오, 세다. 오, 세. 이야. 야, 세다. 누가 센 거야? 비즈니가 센 거야? 누가 센 거야? 비즈니가 센 거야? 아니, 아니. 자,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 차 왜 이렇게 세? 아, 어, 왜 이렇게 세? 여기 싸움 그제. 자, 다음 팀 마지막 팀. 오늘의 최종 결승 결승. 최종 빅매치. 인 밑에 이렇게 날아간 거 보여줄게 이렇게. 아, 한 날아가는 거. 조심하세요. 오케이. 네. 어, 진짜 모르겠다. 왜 이렇게 여유로워? 아, 오늘 최고의 빅매치. 줄다리기 게임. 3, 2, 시작합니다.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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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와, 나 깜짝 놀래 끌려가지고. 대박. 하트, 하트. 자, 자 우리 이긴 팀 이쪽, 진 팀 이쪽 서서 쭉 맞을게요. 자, 이긴 팀 이쪽 서시고요. 쭉 서서 뿌리고 싶은 사람한테 뿌릴게요. 팀과 상관없이.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나갔다, 장훈이. 자, 준비. 자, 동시에 뿌리실 거예요? 예. 자, 재밌겠다. 아니, 재밌겠다. 한 명이, 한 명. 아니면, 아니면. 뿌리고 싶은 사람한테.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걸 난동. 아, 좋다. 시원하다. 마지막 게임으로 20점짜리 한번 갑니다. 주세요! 제대로 걸렸다. 아,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자훈이 이만큼 토끼에 깔짝 놀랐어요. 제가 드라마나 영화의 명대사 앞부분을 말하면 한 사람은 명대사 뒷부분을, 오케이, 나머지 오케이. 한 사람은 작품의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나 아산 백호요 소년시대 전쟁! 아, 아, 재미없겠어. 나 앞병원에서 태어나서는 꺾었어야지. 매년 기부하고 계시는데. 자, 가겠습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 하나, 둘, 셋! 공해? 셋! 공해? 공해 아니야? 저한테는 이 사람이 한 명이에요. 숨어다 보니까. 막 그릇을 가져오질 않는다? 아, 아무 것도 단인이 아니야, 단인이? 이렇게 해서 일단 1등은 정해졌습니다. 장미, 장미! 이렇게 꼴찌 말았는데. 자, 어떻게 꼴찌 몰아주니까요? 몰아주니까요. 문제 드립니다. 넌 학생이고 빨랐어요. 하나, 둘, 셋! 난 선생이야! 하나, 둘, 로맨스! 정답! 나 동갑눈이 가해력인 줄 알았어. 잘했다. 나 호동! 정답! 호동. 하나, 틀리면 기회 없어. 둘, 셋! 쏠 수 있어! 하나, 둘, 셋! 역기적인 그녀. 정답! 정답 빨랐죠? 입에 아, 나온 여자야. 하나, 둘, 셋! 타짜! 정답! 요거는 모두가 하는 문제라서 정답을 빨리 외쳐야 됩니다. 네, 영화입니다. 네. 실패하면 반역! 정답! 아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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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형부야 아닐까! 하나, 둘, 셋! 서울의 봄! 정답! 자, 과연 두 팀 중에 물을 맞을 팀은 누가 될지.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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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빨랐어. 자, 시작! 경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하나, 둘, 셋! 엽기적인 거냐! 정답! 뜨거운 물! 자, 가볼게요. 원하는 사람 한 명에게만 뿌리시면 됩니다. 예. 릴레이. 하나! 하나, 둘, 셋! 셋! 에이, 버티! 얘만 맞냐? 에이, 버티! 얘만 맞냐? 와, 멋있다. 너무 멋있다. 망하신 분 맞지? 잘했어. 마음 먹는데 좀 늦게 먹었어. 멋있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는 헌팅 포즈 최고의 커플 장미, 상미.